라인은 강호동 라인이야? 그렇지. 호동 라인인데. 딱 봐도 그렇지 않니? 단순하게 그냥 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를 진정으로 존경하는 동생들이기 때문에 오늘 좀 조심해야 돼. 오늘 기사람네 기사랐어. 네 오늘 또 벨포레스 다 나간다.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얼굴에. 아, 평상시처럼 하면 안 돼. 발차기 그런 거 하면은 동생들 그 가만 안 놔둔다. 얼굴에 백일장이 근데 이제 수염 같아요, 수염. 이 아는 형님 보면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MC. 우리 호동이를 너희들이 너무 무시해. 너무 가슴 아파. 진짜. 너는 언론에서 크게 한번 당할 거야. 너는 진짜. 말로 해봐라. 가슴 아파. 진짜 무시하고 멸시하고 개무시하는 아니,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안 되겠다. 오늘 나가서 우리 호동이 어떤 그 저력, 호동파의 위력을 좀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나온 거지. 스타트 스타! 킥킥킥! 스타킥! 컴온! 지금 이 순간 뭐가 필요하다고요? 박수가 필요합니다! 아, 솔직히라고! 가슴 없어. 나는 지금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어. 야, 창피하니까 그냥! 창피! 이가 좀 있어. 본명 신동희. 와, 멋집니다. 소속 호동이 형 오른팔 엔터테인먼트. 이야, 아, 칭찬해. 별명은 제육. 왜? 제육만 먹어서. 아, 진짜? 제육을 엄청 좋아해. 처음에 SM 들어왔는데 진짜로. 점심 먹는데 뭐 먹을래? 제육이요. 그 다음 날 뭐 먹을래? 제육이요. 진짜. 3개월 동안 제육만 제육. 먹고. 제육. 물어보지 말라 그랬어. 어, 시킬 때. 제육이지? 응. 제육. 제육 잘 어울려. 아, 그리고 너무 짜증나는 게 내가 군대 간 사이에 먹방이 갑자기 막 시작됐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니, 너무 짜증나더라고. 한 끼 줍쇼 나가 한 끼 줍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야! 야! 네가 강호동 라인 맞아 그래? 비즈니스네 비즈니스. 회사 이름이 뭐라고? 강호동 오른팔 엔터테인먼트. 그래 나 왼손잡이야. 오른팔. 속이 다 시원하다. 너는 우리 조상 경경을 못 오겠어. 아니야. 사과해. 미안 죄송합니다. 잘했어.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 예. 성명 이특. 다 넘어갔어? 뭐야 벌써 끝났어 내 거? 어, 저기 말 실수해가지고 호동이 접으라 그랬어. 자숙기가 1년. 1년 네. 얼마 안 됐는데. 자숙기가 형이랑 같네, 그럼. 참아! 어, 이따 참아! 견뎌야 돼. 야, 저가 한 끼 줍쇼를 무슨 요일 날 몇 시에 하니? 한 끼 줍쇼 수요일 날 하지, 라스 하는 시간에. 여기서는 라스가 금지어야. 자, 우리 자숙기의 자꾸 늘어나겠는데, 오늘.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볼게. 대학교 때 일이야. 내가 친구들 앞에서 정말 펑펑 운 적이 있어. 왜 울었을까? 배고파서. 정답. 밥이 자꾸 줄어서. 밥이 자꾸 줄어. 아니야. 정답. 어, 펑펑. 제육 뺏겨서. 제육 뺏겨서. 아니, 먹을 거에 관련된 거 아니야? 먹을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이게 선입견이야. 술이 너무 취해서 바지에 지렸어 살짝. 아, 바지에 지렸어. 살짝 지려가지고. 아, 진짜. 술이 취한 건 아닌데. 어? 비슷한 거 맥락은 있어. 정답 웃다가 너도 모르게 너도 모르고 웃다가 지렸어. 아니야. 너무 창피해서 울었어. 아니야.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 근데 그 여자 앞에서 지퍼를 내린 채 5분 이상 얘기한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그렇다고 울진 않을 건데 남자가. 그렇지. 그런 지려줘야 울죠. 술을 먹고 교수님한테 좋아하는 교수님한테 고백을 했는데 차였어. 좋아하는 교수님한테? 어. 너 차였었어? 좋아하는 교수님이 아니, 있었어? 경험자인데. 너도 엄마 이제 비디오 좀 그만 봐. 너무 많이 봐.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린 거야? 진짜 펑펑 울었어. 미팅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선택해가지고 커플이 됐는데 혼자만 남겨졌어. 아니야. 그렇다고 남자가 진짜 울 일이 진짜 별 게 없잖아, 그죠? 맞아. 이거는 진짜 장훈이었으면 아. 장훈이었으면 장훈이었으면 뭐. 날 때렸을 수도 있어. 어? 더러운 거다, 더러운 거. 먹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그랬어. 어. 휴지가 화장실에. 왔어, 많이 왔어, 그치? 많이 왔어. 거의 다 왔어, 그렇지, 왔어, 왔어. 정답! 휴지가 없어서 화장실에서 이제 휴지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와서 그 수도꼭지 틀어놓고 이렇게 해서 닦고 있는데 좋아하는 여자가 지나가면서 그걸 보시고. 아, 알고 봤더니 여자 화장실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기분으로 온 거야? 수치심? 그렇지. 아, 그러니까 아니 딱 그 일이 있고 나서 내가 딱 나왔어. 나온 다음에 나한테 막 그 막 뭐라 그러니까 진짜 내 그 자리에서 막 다시 안 해 막 하면서 나와가지고 정답! 어다! 야 너도 그런 뜻 있어? 야 뭐야, 진짜? 뭐야 뭐야, 뭐야. 화장실 가서 화장실 가서 너무 배가 아팠는데 그 전날 또 밥을 너무 많이 먹은 거야. 그리고 버튼을 눌렀는데 넘친 거야. 막 해가지고 침을 누른 거야.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변사태네. 변사태. 정답! 정답! 진짜야? 형도 그런 적 있어? 아니 이때 뭐였냐면 아니 왜냐면 내가 대학교 때가 실용 댄스과를 나왔어. 그래서 아이들이 다 춤추는 애들이야. 그래가지고 춤을 추다가 음악을 편집하는 것 때문에 한 과 동기 방에 다 모여 있는 거야. 여자 아이의 방이었어. 그 여자 과 동기의 자취방이었어. 거기 뭐 원룸인데 거기 한 8명 9명이 앉아가지고 막 노래 만들고 하다가 너무 급한 거야. 화장실 좀 써도 되냐고. 그래서 써도 된다. 그래서 해서 일을 봤지. 일을 보고 어떻게? 다 하고 했는데 갑자기 얘가 막 올라오는 거야. 막 올라오는 밑에 막. 이거를 내가 대학교 간 지 한 3개월도 안 됐을 때야. 한 두 달? 그래서 다 좀 서먹서먹 하단 말이야. 그치. 와, 근데 이거를 막 내가 휴지를 해가지고 막 다 닦고 막 했는데도. 안에서 혼자 난리 났구나. 그렇지. 아, 계속 치고 근데 내가 너무 안 나오니까 애들이 야, 빨리 나오라고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당황되겠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얘기해야겠다. 탁 열고 나가서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야 왜 이렇게 안 나와? 나 급했잖아 해서 들어갔더니 야 얘 병 다 막아놨어.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너무 화가 났나 봐. 야 뭐 하는 거야? 야 심동이 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쥐나한테 혼난다고 말하면서 나한테 계속 면박을 줘. 야 너 이거 똥을 왜 여기다 싸가지고 왜 괜히 우리 먹어서 싸가지고 왜 나한테 나한테 막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때 이상하게 되는 일마다 뭔가 안 될 때였어. 야 신똥이네 신똥. 막 듣고 있는데 처음에 아 미안해 내가 뭐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갑자기 막 울음이 막 못 참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한다고 막 다 하고 나 나와가지고 고도블럭에 앉아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괜찮아 괜찮아. 근데 그거 알지? 울지마 하면 더 눈물 나요. 울지마. 막 눈물인데 근데 애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느껴지는 거야. 우리 집이었으면 나는 100% 이사 갔어. 이거 건물도 놔두고 건물 놔두고 그냥 옮기는 거야?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고 그냥 이사 갔어. 진짜. 차군이 형 그러면 빨리 되겠어. 키 큰 사람도 똥이 길어요? 야, 장이 기니까. 장이 기니까. 먹은 그것도 길 거 아니야.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고. 아니 근데 왜 말이나 코끼리도 이렇게 그 용량 배송들이 많잖아. 그렇지. 나 솔직하게 나 진짜 엄청 먹을 때 말이랑 코끼리를 나랑 비교. 그 알기 쉽게. 나 이거 진짜로 이거 요만큼 안 붙이고 나는 그 양변기 그게 진짜 많이 먹고 진짜 소화력 좋을 때 똥 싸다가 똥이 내 엉덩이 다 뒤집혔어. 싫어! 한 3kg 되겠네. 3kg. 와, 나도 놀랬어. 야, 대단하다. 체격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형 얘기한 것처럼 어마어마했어. 많이 먹고 안 먹고 진짜 끝말이었어. 나는 지금 인생 살면서 100년 눌러가지고 이 넘친 적 한 100번 돼. 아니 축제 아니 그렇게 넘칠 거면은 푸세식 써 푸세식. 그 불안해 죽겠어 나라. 인간이 형님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변폭주 똑같은 생각이에요. 고속도로 딱 타고 왔는데 톨 편이 저기 뭐야 휴게소를 지난 거야. 왔어요 이건 답이 없어요. 딱 세웠는데 이상한 약간 산 있잖아요. 들어가 길도 없어 막 까시마 같은데 나와 이미 막 제껴서 여기다 싶어서 딱 하면. 그 중에 똥이 되긴 거야. 똑같은 생각으로 그 사람들이 다 이거 들어가서 야, 너무 신기한 거 이게 야 어떻게 이 타임에 딱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가면서 야 여기야 여기 일단 세워 이러고 막 들어갔는데 그치. 너무 많아 여기에 이런 거 못 느껴봤어요? 그렇죠 있어요. 사람이 다 똥 같은 거죠. 야 역시 똥 이런 게 재밌네. 야 이 얘기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는데 야, 우리 미치야 가동 같지 않니? 충격이 좋아. 원래 왠지 이번 것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내가
뽀뽀뽀 MC 출신. 아, 아. 동구리동동. 뽀뽀뽀 촬영하다가 딱 한 번 PD님이 갑자기 어, 컷! 잠시만요. 끊었다 갈게요. 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막 달려오더니 기속말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 정답! 어. 과연 무엇일까? 지금 화장실에 똥이 넘치고 있어요. 심각한 거 잘 하고 있었어. 어. 근데 갑자기 컷! 잠시만요. 하더니 막 달려오더니 바지 지퍼가 내려가 있어. 아, 그러면 그냥 올렸으면 됐잖아. 어. 녹화를 하다 보니까 앞에 앞니에 너무나도 큰 고춧가루가 하나 껴 있는 거야. 아닌데 어 그거 있었어. 예전에 그것도 있었어. 뽀미 아, 뽀미 언니가 아. 어. 나경원 아나운서일 때 어. 그렇지 어? 형수님일 때 어. 이렇게 같이 하는데 막 이렇게 재밌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예 동구리동 동구리동 2층에 불났어요. 나한테 다 그랬어. 아, 예쁘다. 어, 정답. 어떤 캐릭 애들 그 프로니까 옷을 귀엽게 입으려고 어떤 특정 캐릭터의 옷 여자나 뭐 이쁜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귀여운 어. 캐릭터가 있는데 옷을 입었어. 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캐릭터가 그 성인용품 캐릭터인 거야. 넌 뭔이라 그래 알았어 누가? 넌 뭔 생각이나 글루가 있는 거야. 아니야 근데 운 진짜 신기한 게 점점 그쪽으로 와. 어? 아 진짜? 오신가 많이 왔어 많이 왔어. 아 근데 유두가 노출됐어. 아이씨. 너 가슴이 노출됐다고? 유두 노출이 어떻게 해야 돼, 노출? 여름인데 꼭지가 반팔을 입었는데 유두가 너무 그치? 이렇게 옷 노출이 돼가지고 그게 좀 정답! 깜짝이야! 어떻게 맞췄지 이걸? 웃기려고 했는데 우와. 그러니까 이 가슴이 보였다고? 아니 보인 게 아니고 내가 항상 입었던 게 동구리동동 컨셉이 색깔별. 어, 이 남방이었어. 거야? 어, 이 셔츠. 이 셔츠였어. 너무 이쁘게 만든다고 제작을 했는데 실크 그 그걸로 이렇게 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입고서 막 춤추는데 너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너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컷! 하더니 나득이거든. 동구리동 젖꼭지가 너무 튀어나와. 하더니 이렇게 있으면 컷! 하더니 동구리동 젖꼭지가 너무 튀어나와. 옷좀 갈아입고 갈게 하면서 그냥 가면 되잖아. 근데. 애들이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아,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굳이 그냥 옷 갈아입고 갈게, 옷 갈아입고 오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날 데리고 가더라고 이렇게. 아니 근데 같이 하는 애들은 눈치를 챘어? 못 챘지, 못 챘지. 몰라. 아니 눈치 채면은 버튼이라고 하면 되거든. 누르면 소리 난다고 그래가지고 소리 내주면 되니까. 아 근데 좀 유별난 것 같아. 그래서 요즘 얼마나 큰데 그게 그렇게 나와? 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좀. 돌출돼 항상, 항상 나와 있어. 아~ 그래가지고 옷 입을 때 항상 고민이야. 그 밴드 있어. 너 그 밴드 아, 밴드를 붙여도 나와. 그래? 그걸 뚫고 나오더라고. 힘이 좋네. 그러니까 힘이 한 보자, 좋네. 얼마나 푸긴 한 보자. 안 본다고? 이따 보여줄게 몰래. 야 동그리동이 완전히 우리 취향을 저격하는데. 어 이거. 그래 난 이걸 기대 안 했던 어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 어, 아니 뽀뽀뽀 또 다른 얘기 없어? 뽀뽀뽀 재밌었잖아. 아, 좋은데. 아, 뽀뽀뽀는 좀 빵빵 터지는데. 힘든 게 그런 게 되게 많아. 애드립을 못 쳐. 그러니까 딱 대본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대본대로 해야 애들이 그걸 해. 이해를 하지. 애들은 내 대사까지 다 외우는 거야. 그들이 내가 다른 좀 다른 대사를 치니까 어? 동구리동 그 대사 아닌데요? 나한테 딱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예전에 돈돈이라는 활동을 할 때는 아 맞아 맞아 우리가 좀 강한 컨셉이었어. 돈돈 막 다들 막 머리에 스크래치도 넣고 맞아, 막 이런 거 그래서 반삭하고 막. 그래서 나도 옆에다 이렇게 스크래치를 두 줄 딱 넣었었단 말이야. 근데 그리고 뽀뽀뽀 가니까 제작진이 놀라는 거야. 막. 아니 이런 거 나타나면 어떡하시냐고. 뽀뽀뽀인데. 그러더니 막 펜 가져와가지고 여기를 다 칠해줬어. 여기를 다 칠해가지고 그냥 까맣게 해가지고 나갔어. 근데 걔네가 그때 나랑 같이 했던 민석이가 2000년생인데 지금 이제 19살. 고등학생이지. 와 진짜 애들 금방 맞아. 얼마 전에 연락했었어. 아 진짜? 와, 신기하더라고. 내가 정말 호동이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있는데 호동이가 나한테 그랬어. 등촌동 SBS 화장실에서 형 빨리 정답 맞춰보세요. 특아! MC가 되고 싶냐? 어. 이형님 내 옆에서 이렇게 해라! 딱 이렇게 얘기했어. 정답! 정답! 너무 승승장구하면 돌아볼 수가 없어서 MC가 진정한 국민 MC가 되려면 어. 한번 출출하는 시기가 있어야 된다. 아 굴곡이 있어야 된다. 어. 아니야 아니야. 정답! 자 정답! 내 밑에서만 5년 이상 있어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좋은 MC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MC가 되기 위해서는? 정답! 그냥 리액션만 해라.
되게 비슷한데 좀 난 좀 디테일한 정답. MC의 기본은 MC의 리액션에서부터 기본은? 시작이 된다. 아니 정답. 내 옆에서 엄청 많이 웃어라. 기간도 있어. 이거 하는 동안 이렇게 해라. 이거 하는 동안 딱. 뭐야? 아주 그냥 시건방을 떠으셨네요. 내 앞에 앉혀놓고 아주 그냥. 야, 저런 말을 그냥 할까? 하셨네요, 형님. 야, 이등 앞에서 그러지 마. 이등 앞에서는 야, 꿈을 깨지 말라고. 내가 보지 마, 농구 끼마고 끼마고. 정답. 아, 정답. 대여섯 개 말아 먹어봐야 훌륭한 MC가 된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정답! 정답! 최고의 MC가 되려면 게스트들을 쥐잡듯이 잡아먹어라. 진짜? 자, 오프닝 시작할 때부터 계속 여기에 정답이 있어. 내 목소리에 좀 집중을 하고 기간을 딱 합쳐서 딱 얘기하면 정답이 바로 나와. 정답! 훌륭한. 내 옆에서 10년 동안 10년 동안 박수치고 크게 웃어라? 10년 동안만 돼, 그 뒤가 나. 정답! 정답! 내 옆에서 10년 동안 출연료의 20%를 떼줘라. 10년 동안 내 옆에서 10년 동안 심부름을 해라. 정답! 뭐? 뭐라고? 뭐야? 소리치라고? 호동이가 나한테 MC가 나가면 10년을 해야 대중들이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MC가 코를 외치면 그 옆에서 같이 외쳐줘야 된다. 그래서 나는 계속 외쳤어. 그게 몇 년도야? 2007년도가 8년도에 다 됐네 이제. 스타킹 하면서 계속 외쳤어, 10년 동안. 그렇지. 내가 이제 스타킹 고정을 딱 들어갔는데 6개월 동안 멘트를 안 받아주는 거야. 야, 어떡하면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야,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되게 심각해지는데. 아, 그래서 내가 야, 진짜 같잖아. 야, 은혁아, 우리가 진짜였네. 강호동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얻어보자. 야, 6개월 동안 쳐다봐주지도 않는데 막 바보 짓하고 막 그랬는데 6개월이 딱 지나니까 날 딱 불러 되게 싫어. 6개월 동안 지켜봤다. 이야, 텃세 장난 아니야. 딱 그러더니 야. 나를 시험한 거래. 너가 어느 정도 어떤 방송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6개월 동안 지켜봤다. 와. 그래서 그때 특이가 막 형이 안 받아주고 6개월 동안 힘들어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는 형님 할 때 6개월 동안 형 거 안 받아줬거든. 근데 이제는 형이 복수한 거야? 약간 내 수준에 좀 맞는 것 같아서 받아주기로 마음 먹었어. 아, 근데 이런 적도 있었어. 이제 그때 어린 신동이 그 색소폰을 들고 나온 거야. 막 색소폰을 막 어린애가 막 이렇게 보니까 호동이 형이 아! 이게 색소폰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색소폰이에요! 이러면서 제가 보고 있다가 강호동 씨, 섹스폰이 아니라 섹스폰입니다 이랬어. 근데 갑자기 호동 형이 녹화 끝나 날 부르더니 그럼 애한테 그렇게 외치냐? 그럼 하지 마! 아이고야. 아, 그래? 이 형. 방송에 나온다! 아니요, 알겠습니다. 네. 소리 질리라는 충고가 도움이 됐어, 좀? 소리 질리라는, 내가 그 이후로 결절 같은 게 많이 와서 지금 어떡해. 이비인후과 VIP 됐어. 근데 그가 너희는 공을 많이 들이신 거잖아. 우리는 현장 집행했어, 바로. 근데 나 진짜 맞았어. 어? 너? 하지 마. 아, 나 진짜 맞아. 나 근데 나 약간 스파르타스 좋아하고. 언제? 강심정 때 아니면 스타킹 때? 스타킹 때였었는데. 그때,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때, 그때 날 때리고 약간 명언으로 마무리를 또 해주셨어. 때린 건 아니잖아. 그냥 마음으로. 어떻게 때렸어? 어떻게 때렸어? 스타킹이 뒤에 이렇게, 갔다 왔어. 이렇게 앉아서 한단 말이야. 근데 하다가 내가 너무 피곤했는지 잠깐 끊어가는 타이밍에 이렇게 잠이 들었어. 근데 호동이 형 옆에서 보고 있다 내 자는 모습을 보더니 주먹으로 여기 허벅지를 빡 때린 거야. 형은 너 안다. 형 너 힘든 거 안다. 시청자들은 모른다. 네가 어저께 한 시간을 잤는데 두 시간을 모른다. 항상 카메라 불이 들어오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딱 명언을 또 해주다가 아니 쉬는 시간에 그런 것도 안 돼. 형은 막 대기실에서 특이한테 이런 데면 이 형 누워서 특아 볼 거라. 형은 그러면서 얘는 왜 쉬는 시간에 앉아서 조는 것도 못하게 해. 듣지 마. 그가 넌 아직 멀었어. 수근이는 말이야. 그럼. 그냥 딱 맞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사람은 그 애정인 거야. 아, 애정. 형은 마음에 안 든 사람한테 손을 안 대. 그치, 나는 그... 내 새끼라고 생각하면 때리는 거야. 야, 갑자기 이랬다 허벅지 빡 맞아. 이러면 똑바로 걸어라. 이러면. 바로 아프지가 아니. 아 근데 난 좋았어. 애정이 있어 이거. 난 너무 좋았어. 너 조만간 맞을 거야. 너 조만간 맞을 거야. 왜냐면 아 형이 이제 사랑하니까. 형이
인정을 주는구나라고 나 너무 느꼈어. 형 근데 희철이는 언제쯤 때릴 거야? 어? 희철이는. 난 때리면 물 거야 난. 쟤는 안 되겠지. 내가 희철을 때리는 순간 내가 지는 거야. 형 몇 명 안 때리는 애들이 있어. 나도 내가 안 때렸어. 아 근데 또 한 번은 내가 일요일에 농구랑 이제 월요일에 녹화했는데 발에 물집이 잡힌 거야. 그러니까 녹화 가려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호동이 나 그러니 다쳤나? 이러고 아 형님 농구했습니다. 이러고 갑자기 이제 네 몸은 네 게 아니다. 시청자의 몸이다. 아. 다 똑같은 게 있구나. 그 박아서 계속 이게 축구를 하다가 발목을 다친 거야. 시청자들한테 했는데 네가 밖에서 축구하면 발이 절뚝뚝하고 하면 그게 되나? 관리해야지. 축구하지 마. 이래가지고 이제 축구 안 하고 이제 다른 걸 했던 거잖아. 못하게 아 근데 호동이가 나한테 이 MC뿐만 아니라 어떤 인생에 있어서 와우. 길라잡이를 되게 많이 했어. SBS 타년 거기 운동장을 오. 자기랑 좀 산책을 좀 하재. 낭만적이다. 호동이 형 이렇게 걷더니 아 보이냐 맑은 공기 그 넓은 산. 뭐야 박보검이야? 아니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다가 와, 예전에 갑자기 나한테 딱 이런 말씀하시는 거야. 가족이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니 최민수 형님도 아니고 뭐 이런 거예요 도대체. 아니 내가 너 옆에 있는 멤버들, 너 옆에 있는 PD, 작가 모든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 가족 뭐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조만간에 맞을 거야. 사랑하니까. 경훈이 형 맞을 것 같아 진짜. 그리고 2년 전에 연예대상 시상식이 있었어. 그 옆자리에 내가 딱 앉아 있었거든. 근데 끝나서 호동이 형한테 문자를 보냈어. 형 내년에는 대상 형이 꼭 다 휩쓸어 주십시오. 딱 문자를 보냈는데 호동이 형이 난 문자가 너무 갔다 울었잖아 진짜. 뭐라고 했어? 사랑한대. 혼자서. 아 뭐야? 왜? 야 이 정도 되면 거의 교주. 신도 아니야? 둘 다 이상한 데로 빠져 종교. 야 제가 잘한다 해준 사람은 내가 잘 못할 때 내 옆에 있지 않아. 근데 못한다고 지적해준 사람은 내가 못할 때도 옆에 있어주는 거야. 너도 신도야. 강철님을 떠나서. 아 좋다. 다음 문제. 내가 희철이랑 정말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 일명 인천대첩이라고 불러주고 있는데 이제 멤버들 막 경호원들 막 난 들었는데? 한 20몇 명이 와서 막 희철이랑 나를 다 뜯어말린 거야. 막 뜯어말리고 있는데 내가 이 딱 한마디를 했어. 막 이제 싸우고 때리려고 하는데 이제 울면서 얘기를 해서 내가 아 이렇게 딱 됐어. 정답! 얼굴은 때리지 말자 서로. 아니야. 정답! 내가 너 얼마나 사랑했는데. 아니야. 그때 이걸 하고 후속곡이 나온 거야. 쏘리. 니캉내캉 서로 잘한 거 없지 않나? 니캉내캉이 뭐야? 아, 가사. 쏘리. 니캉내캉이 아니야? 아니, 뭐야, 이게 뭐야? 이제 10년째가 됐을 때였었어. 참았던 게 폭발한 거 아니야? 폭발한 거지. 정답. 10년째야. 그거 아니었어? 정답. 아 맞다. 정답이요? 영철이요. 영철이 10년이다. 10년이야 이랬어? 그러니까 희철이랑 나랑 워낙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완전 반대야. 그러니까 희철이는 뭔가 불만 있으면 바로 얘기하고 나는 아, 좀 참아보자. 맨날 참고. 그러니까 요게 계속 이게 부딪히다 보니까 처음 싸운 거야 그것도. 서로 참고 참다가 딱 그게 뻥 터져서 싸우게 됐는데 10년이다. 그렇게 멋있지 않았어. 그렇게 아랫죠? 울고 막. 아니 그러니까 너무 친하게 이렇게 얘가 이 튀기면 옷을 벗으면서 진짜 아! 이러 싸우는 게 아니라 복근 남자는 힘들 때 이러고 있잖아. 이렇게 다 보더니 진짜 엄청 이게 막 상쾌하고 이렇게. 그때 의상이 내가 안에 티를 안 입고 자켓만 입었었어. 원래 그때 막 운동 한참 했을 때. 니네 막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 거 아니야? 아 그때 머리 짧았어.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제 10년 지나고 나니까 서로 좀 많이 이해하는 머리 생겼는데
그 다음 문제는 또 희철이에 관한 문제야. 야, 넌 나 없으면 이 나만 아는 희철이의 비밀은 그 어? 이유도 함께 맞춰줘야 돼. 아, 어떻게 얘기해? 이건 내가 연습생 때 들었던 거야. 옷을 잘, 다 벗고 잔다. 잘 때? 아니야. 눈 뜨고 잔다? 눈 때 아니야. 눈은 아닌데 뭘 뜨고 뭘 이렇게 벌리거나 뭘 뜨긴 해. 입 벌리고 잔다. 입 벌리고 잔다. 이유. 아. 이유? 야, 너도 입 벌리고 자나? 너 기억나지? 입을 아, 입을 벌리면 입 안에 있는 냄새가 덜 날 것 같아서. 오! 이 정답을 해야 되나? 갑자기 누가 자고 있다가 누가 부르면 바로 뛰어나가야 되는데 입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입을 벌리면 진짜로. 그래서 왜냐면 벨라다 벨라다. 자고 있다가 아, 연습생 때 누나들이 이렇게 부르면 바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누나들이 그게 누나들이었어. 갑자기 이해가 되니까. 누나가 DVD 방가자고 나와 그렇게 나가서 그냥 뽀뽀 하면 뽀뽀. 아니 그게 제, 네 마음대로 되냐고 입 벌리고 자는 게. 아 옛날에 그거를 해서 자다 깨다 자다 깨다 계속 그랬어. 어떤 누나예요? 자고 있으면 입 다물어지지 그게. 아까 그 누나 아니야? 또 다른 누나? 언제지 너 그 누나랑 사귈 땐가? 어? 어? 어떤 누나지? 한번 내가 흥을 너무 깼던 게 기분이 나빴던 게 특이가 기분 안 좋다고 저랑 특이랑 같이 나이트를 갔어요. 갑자기 이제 특이가 나 가야 된다고. 그래서 야 어디가 너 때문에 다 모였는데 아 나 지금 이 누나가 나이트에 있는 거 알아가지고 이제 안 오면 진짜 죽여버린다고. 이래 다 누나 엄청 살았던 거 같아요. 이건 다 연습이 그래서 나는 그 누나를 싫어했어. 왜냐면은 나이트에서 자꾸 빼가고 애를 자꾸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은 거야.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특이랑 그 누나랑 또 다른 동생이랑 셋이 닭갈비찜을 먹고 있는데 나랑 그 동해랑 우연히 또 그 닭갈비찜에 가서 우리도 먹고 있어 늦게. 갑자기 이제 그 누나가 나간다고 그러고 이제 나갔어.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도 바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계산하려고 그랬더니 어 계산 앞에 분이 하셨어요. 근데 내가 21살 때니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 그래서 막 뛰어나가지고 그 누나한테 저기요 저 거지 아니거든요.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왜냐면 다 기억난다. 돈을 줬는데 돈 줬어. 돈을 줬어? 그래서 돈을 주고 정확히 그 누나가 난 뒤돌아서 막 열고 씩씩 그러면서 동해랑 갔는데 그다음에 그 누나가 뛰어가는 날 보면서 이랬대. 그래서 야 이철아 너 갔는데 그 돈 줬잖아. 그 돈 바닥에 던졌어. 뭐? 바닥에 던졌는데 그 내가 주서 내가 주셨어. 내가 넣었어. 재밌었던 건 흑이가 항상 그렇게 하고 숙소 오잖아. 그럼 우리 숙소 멤버를 다 모아놓고 자기가 뭐뭐 했는지 이렇게 쫙 얘기를 해줘. 되게 고급스러운 것들을 하고 왔으니까 막 무슨 레, 자랑했어. 그때 뭐 뭐 베니건스 이런 데 막 얘기하고 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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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살 때니까. 우와 진짜 어디? 깜짝 놀랄 때 거기가 막 뷔페로 먹는다는 거야. 우와!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샐러드 이런 거는 막 퍼와서 계속 먹는 거야. 신들고 뭐? 대박이야. 대박. 뷔페이 된다고? 너무 좋아. 신세계였구나. 계속 먹을 수 있었어. 아 왜냐면 아 그 나한테 고마운 사람이야. 그럼 내 꿈을 응원해줬던 사람이거든. 아 그리고 아, 멋있게 아니 특이랑 둘은 서로 부러웠던 게 나는 항상 늘 이제 기범이랑 게임방에서 막 게임하고 있으면은 여자친구가 누나가 항상 게임방에 날 보러 와. 그리고 그냥 내가 계속 게임하고 있으면 그냥 한 3, 4시간 있다가 거기서 게임방에서 라면 먹고 가고 그랬는데 특이는 항상 그 누나가 부르면 얘는 거길 가. 달려가야 돼. 그러면서 서로 돼. 얘기했던 게 나는 이제 누나가 좀 나한테 확 잡아주길 바랬고 특이는 나처럼 자기를 위해서 좀 와주길 바랬는데 저 그게 아니라 그만해. 동이 저 여자 얘기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양심이 없냐 니네들의 주인공 모셔놓고 동이 지금 가만히 있잖아. 베니건스 때문에 한번 리액션 했다. 야, 씨, 여자 얘기를, 니네 둘만 얘기를 해. 동이! 뷔페 얘기하면 되지. 동구리동, 동구리동은 누나 안 만났어? 누나! 만났다 해. 우겨, 우겨. 맞아, 한 번도 안 만났어. 아, 누나 하나 안 만났어. 누나들은 나 안 좋아하더라. 아, 근데 그때 진짜 그 누나가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강남에 맛집이랑 맛집을 다 데리고 다녔어. 너무 부러웠어. 근데 그때 진짜 어렸을 때 인연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 되게 많이 된 거야. 되게 고마웠어 진짜로. 와. 아직도 마음속에 좋은 어떤 그 좋은 감정으로 남아있지. 내가 이 누나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 거야. 동해가 연애 편지 완전 신일 때 연애 편지를 나갔어. 맞아. 아. 근데 나갔다 오더니 호동이 형한테 드립치고 그랬는데 호동이 형이 하나도 안 받아주다가 그냥 동이한테 야 동이 오늘 재밌었대 이러고 그냥 갔대. 뭐야? 힘이 되는 한마디를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나는 예능을 나는 안 하겠다 라고 이렇게 했었고 아, 열어 죽였네. 그러니까 호동이가 일방적으로 무시를 한 거네. 그러네. 그 속마음 안 받아 모르겠어.
어, 그랬어? 내가? 나도 연애편이 나갔었잖아, 2005년에. 아, 근데 뭐라 그랬지? 알지! 무시당했지. 무시당했어? 너도 무시당했어? 어. 저 동의를 많이 했어. 동의는 정말, 정말 그러면 안 돼. 내가 동의를 진짜 가슴으로 우리 형제를 따졌던 친구인데. 얘가 형제를 잘 가슴이 내 가슴이야. 가슴이 내 가슴이야. 우리 호동해, 호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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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사실 나는 호동이한테 진짜 고마운 게 하나가 있어. 어? 아, 그냥 뭘 얘기해. 6년 만에 스타킹을 하는데 마이크 딱 풀면서 호동이가 도영을 잘했대 하고 딱 갔는데 내가 그게 감동인 거야. 그 한마디에? 내가 6년 만에 첫 칭찬. 내가 6년 만에 처음으로 칭찬을 받은 거야. 6년 만에? 지금 네가 올린 거야. 네가 녹화 때. 그러니까 내가 6년에 한 번 칭찬을 하는데 그 다음 6년이 지금이야. 저희가 우리 12년 지났거든, 내가. 오늘 지나고 돌아보시면 다시 6년이 못 썼는 거야. 그게 동해가 그때 어려서 몰랐는데 처음 만났을 때 3천만 원 갖다 줬어야 돼. 바로. 뭐라고? 어? 돈을 안 주니까 잘한다는 얘기를 6년 만에 한 거 아니야. 세금이 돈 받아. 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어. 아무튼 진짜 그때 너무 고마웠어. 우리 다음에 지금 이제 2023년도에 보겠네. 아마 아니다. 6년 뒤에 이제 한끼 줍쇼 나갈 생각이야. 아, 그래. 그때 잘 잡고 있을게. 네, 알겠어. 저 오프닝 자기소개 너 참 통기 잘했다. 아, 잘한다. 잘했어. 3천만 원도 줘. 아, 참 소개 잘한다 너. 어. 너 친구 잘한다. 이 친구 잘 알지? 북에서 온 친구야. 지금 자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자. 자 다들 내가 왜 이래야 되는 거야? 나는 슈퍼주니어에서 강호동을 맡고 있는 봉평 강호동 신호동이야. 강호동. 자 여러분 강호동이 비쌀 때 신호동을 찾아주세요. 알았어요. 야 잘했어. 무서워. 이제 좀 하자. 얼굴 좀 펴. 오늘 너 때문에 나온 거야. 얼굴 펴. 아니 충남 천안 출신에 1983년 8월 24일. 그래. 그리고 그 본명 김종훈. 너 소개해봐. 동생 김종진. 오. 뭐야 뭐야. 검색했어. 예술 선배 예술. 내 동생 내 새끼. 자식아 가지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 10분 전에 검색한 거. 아니야 아니 입력돼 있잖아. 너 암기력이 대단하다. 방과 나는 84년생 본명은 김종훈이야. 팀에서 리드 보컬을 맡고 있고 메모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 내 개인적으로 얹힌 건데 지금. 진짜 얼굴도 하얗고. 뭘 담당해? 메모를 담당해? 뭘 담당했다고?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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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 담당해. 보컬이 잖아. 메모를 담당해. 메모. 메모를 담당해. 메모하든지. 너랑 너무 안 되는 거 아니야? 메모도 갑자기 웬 메모를 담당해? 아는 형님에 나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었어. 사실 뭐 스케줄 하다가 뭐 천호동만 지나가도 그냥 무서워서 계속 나고 왜 아니 지금 딱 호동이하고 뭔가 일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놨고 분위기를 자기 쪽으로 지금 끌고 가잖아. 끌어왔어. 보통 아니지. 얘는 걸 그렇게 하는 거야. 너는 진짜 진정한 내 새끼야. 예능 잘하잖아. 나 예승이 있고 그 여의도 커피 많이 먹으러 왔어. 오. 어머니도 말씀 안 하시더라. 여의도? 건대로 이사 간 지가 한 5년 정도 됐어. 그래 5년째네. 5년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게 영동대교 지나가지고 그쪽 아니야. 예성아 이게 잘못된 검색의 피해. 잘못된 검색의 폐해. 블로그 같은 거를 약간 날짜를 보고 확인했었어야 돼. 데이터 넣어. 아이고 왔다. 그냥 검색만 해봐서 잘 몰라. 나를 맞춰봐 누구야. 누가 맞췄지? 은혁이 스타트. 오케이. 오늘 자꾸 이렇게 처음으로 하는 게 약간 부담스러운데. 최초로 문제가 웃기대. 오케이. 문제를 들으면 웃기대. 센스가 은혁이가. 근데 문제가 진짜 잘했을 거야. 자, 5, 4, 3, 2, 1, 큐! 첫 번째.
완전 따끈따끈한 문제. 아하. 아주 따끈따끈한 문제. 내가 지난주에 동현의 집에 놀러 갔다가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 어. 무슨 일이었을까? 숨겨둔 여자가 있었어. 땡. 집에 갔는데 동해가 자고 있었어. 동해가 나체로 자는 거야. 딱 봤는데 너무 건강해서 깜짝 놀랐어. 잠깐만. 건강한데 내가 왜 충격을 받아? 아니 놀래지. 아, 우리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 거 아니야? 앞으로 나가라. 동해가 이렇게 건강해? 발가락으로 이렇게. 동해 그 정도는 아니야. 발가락으로 이거야? 아, 정답. 동현의 집에 가서 문을 이렇게 딱 열려고 했는데 문이 먼저 열리면서 여자분이 나가면서 오빠 쓰레기는 내가 버릴게. 한번 거지? 그리고 들어간 거 그 타이밍에. 그 쓰레기 버리러 갔어 그냥. 근데 나가면서 쓰레기 은영이가 보고 어, 자기야, 너네 왜 미쳤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밑에서 여기... 신동차를 타고 갔어. 와, 여기서 그때 앉아야 되네. 여기 있으니까 사네, 형이. 놀래. 일단은 여자 쪽은 아니야. 그럼 남자 쪽이야? 어, 그러면은 동현이 집에 가는데 남자가 들고 어? 오빠! 정답. 동현이 집에 갔는데 동현이 집 침대 신동이랑 같이 동현이랑 어, 네. 정답. 정답. 동해 집에를 갔어. 집에 딱 가는데 위치가 동해 쪽이 아니라 서해 쪽이었어. 아~ 자리 바꿔주세요. 안 돼, 한재. 네가 했어야 할 것은 여기야. 진짜. 힌트 좀 주라. 힌트. 나한테 얘가 이걸 시켰는데 그거를 듣고 좀 놀랐던 거지. 네가 발냄새가 많이 나니까. 어? 발냄새 많이 나. 신발 벗기 전에 야, 발 닦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아, 이 형은. 아니야. 아니야. 아, 발냄새 이런 거 아니야. 도대체 누굴 위한 오답인 거야? 아까부터 나오는 거. 정답. 정도인가? 동현의 집에 갔는데 갑자기 급했던 거야. 어? 급해서 화장실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잠깐! 하더니 아니야, 우리 집은 옷을 다 벗고 화장실을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옷을 다 벗고 들어가서 일을 봐야 되는 거야. 비슷했는데. 어? 정답! 나는 톤도 있어. 정답. 난 알 것 같아. 나 당연히 진짜 알아. 장훈이 맞출 것 같아요. 당연히 비슷해. 정답! 나 첫 번째 정답 같아. 어릴 때 이게 세 살부로 유도까지 간다고 휴지가 없었던 거야. 동해가. 난 본 적 있어. 그래서 계속 휴지를 갖다 줬는데 근데 그 자변기에 앉아서 보는 게 아니고 자변기잖아. 자변기 홈을 갔어. 아 진짜 애들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 보고 있어. 아 근데 있어. 자변기에. 앉아서 이 문화 충격으로 놀랬어. 어제가 뭐야? 정답! 틀렸어. 이건 아닌데. 자, 정답! 그러니까 약간 네, 그런 그거야. 그런 그거 정답. 쪽이야. 정답! 렛츠고! 정답! 예상했어. 오케이, 오케이. 오줌을 싸고 싶은데 그렇지. 앉아서 싸라. 그렇지. 어? 그렇지. 정답! 와. 여기 들어줬다 그지? 아, 왜 안 됐었어? 아니 그리고 나는 너무 급하니까 빨리 가려고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야 잠깐만 하더니 막 이렇게 나를 붙잡는 거야. 그래서 너 지금 쉬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그래서 어 그렇다고 하니까 야 너 앉아서 싸. 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남의실을 통해 자기 서서 싸면서 나는 얘가 장난치는 줄 알고 에이 야 장난하지 마 나 이제 일 본다 하는데 아 진짜 너무 진지하게 앉아서 일을 보라고 막 하더라고. 나도 앉아서 나도 앉아서 나도 안 돼. 아, 진짜? 다 그렇지 않아? 너도 아니, 앉아서 봐? 아니, 왜 작은 일을 앉아서 아니, 아니면 밖에 튀는 걸 싫어서 나도 동해랑 나랑 이거 화장실 버릇 비슷해. 저는 개인적으로 동해의 이런 그 제안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왜냐면 남의 집에 놀러 갔을 때도 좋아요. 어, 그래서 좀 깔끔하게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튀어요. 아니 튄다는 건 사실 내 생각에는 컨트롤의 문제인 것 같아. 아니야. 근데 아니 집에 벽쪽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아니 잘 그렇지, 봐도 그렇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미세하게 바닥에 다 떨어져. 2m 이상 튄데. 아니 그렇게 뭐 아니 그러니까 변기가 있잖아. 청소하잖아. 맞아. 그 이렇게 경사진 곳에 맥주 따를 때도 거품 안 나게 하려고 이렇게 벽쪽으로 따였거든. 어디다 뭘 어떻게 해도 다 튀어. 그러면 진짜 그 앉아서 싸는 사람이 또 있어? 자, 됐어. 나 앉아서 싸. 더 위생적이야, 맞지? 나는 앉아서 오줌 싸고 그 뚜껑 닫고 물 내리라는 것까지. 네? 아, 그건 맞아. 그건 나도 돼. 원래 물 내릴 때 세균이 제일 많이 튀니까. 맞아. 오줌 싸는 원리랑 똑같아. 뚜껑 닫아야지 안 돼.
그렇다. 그럼 뚜껑 닫고 싸야 되나? 그렇죠, 닫고. 어? 야, 앉아서 오줌 한번 싼 걸로 한 30분 얘기했다. 와. 자, 다음 문제죠. 다음 문제. 생각해보면 난 데뷔 후에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일까? 정답! 아, 오빠 오늘 그냥 집에 들어간다고. 아, 그런 쪽으로 자꾸 쉬었다 가자고. 아니, 그런 쪽으로 하지 말라. 진짜 안 돼. 오빠랑 통금 시간 있다고. 아, 이 형은 우리 팀인데 왜 저러는 거야. 아,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오답인가? 오빠, 왜 이렇게 말... 아, 오빠가 아니야. 오빠로 시작하지 마. 오빠로 안 시작해? 아니, 은혁 씨, 왜 이렇게 말랐어요? 땡. 아. 은혁 씨, 멸치 냄새 안 나요, 어서? 상혁 씨,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멸치 타는 냄새요. 정답.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아,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왜, 왜 예성이 잘생겼는데? 아니, 왜 이렇게 못생겼어? 팬들한테 듣는 얘기야? 외모에 관한 거지? 어? 외모에 관한 거지? 어? 정답! 외모에 관한 걸 수도 있겠다. 은혁 씨! 은혁 씨는 정말 다 좋은데 인중이 왜 이렇게 짧아요? 인중이 짧아? 어, 인중이 되게 짧거든. 아, 외모에 관한 거야? 정답! 성형 했는데 그거예요? 아니, 정답! 성형 안 했어. 땡! 정답! 은혁 씨 성형 수술 할 생각 없어요? 어? 어? 어. 나는 생각은 있는데 회사에서 하지 말래. 자, 왜? 은혁, 할 은혁. 거면 너무 손을 많이 대야 된다.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그러니까 좀 알려줘. 아, 좋진 않아. 좋진 않아. 그래? 정답. 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 아, 나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정답! 아, 정답! 어. 정답! 맞춰도 돼? 아, 아니, 못 맞출 것 같은데? 못 맞출 것 같은데? 아니, 자, 은혁 씨한테 딱 가요. 아, 이특 씨 준비하세요. 아. 어? 아, 어? 맞아? 아, 정답이다. 정답. 맞아? 이특 씨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뭐 그런 건 이특 씨 안녕하세요. 어, 이특 씨 잘 보고 있어요. 아, 아 이특 씨 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 좋은 얘기한테. 어. 아니 내가 둘이 안 닮았는데. 얼굴 다른데. 그러게. 체형이 이특스러워져. 얼굴이 아니 그거보다 이름이 이특 은혁이라 그러면 이특이 임팩트가 강해서 아, 은혁이 그런 것 같아. 은혁이 이름이 많은 이름이잖아. 근데 이특 은혁이 한 세트 같아. 선우 용녀 이렇게처럼. 아, 이특 은혁이 이특 한 세트 같아. 그래 너 얼굴이 좀 애매해. 이특상이라서 잘생긴 것도 아니고. 비켜. 은혁이가 옛날에 강심장에서 외모 꼴찌했었잖아. 아 맞죠? 진짜 어이가 아. 없지. 어이가 없지. 왜 어이가 없지? 지금 네가 생각해. 넌 몇 등인데? 지금 여기 뭐, 이 중에서만. 그래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 정아? 숫자로 적어줄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 어. 세 명은 밟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세 명! 자, 세 명을 외쳐주세요. 자, 첫 번째! 그 세 명이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 명인가? 아는 형이 빅스리 있거든. 결국 마지막에 두 명이 싸워. 나는 빠지고 빠지고 두 명이 싸워. 내가 볼 때는 한 번도 비디오다. 늘 내가 이겼어, 그 두 명 중에. 내가 볼 때는 신도, 영철, 서장훈이야. 어? 어? 300도 팔로 봤네. 신도? 그래. 아는 형님 멤버 둘, 우리 멤버 한 명. 오, 오 진짜? 영철, 장훈 아니야. 어, 그럼 나 진짜로? 빠질 수도 있겠네, 잘하면? 어? 나도 잘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럼 일단 아, 확실하게 적어줘. 얘기해봐. 빅3에서 두 명을 뽑았으면 나도 빠질 수 있어. 한 명은 김영철. 오케이. 아무튼 이런 거 왜 맨날 꼴등이야. 김영철 보지. 오케이. 그리고 슈즈, 한 슈즈에서 한 명 누구야? 김동? 우리 또 이특 정도 아니야? 이특? 예성이도 얼굴에 반을 아 근데 신동은 잘생겼다. 이승이 형도 양면 테이프 붙였어요. 신동이도 있고. 야, 나 자신 있으면 다 이만 까봐. 나야, 나야, 나야. 이특? 이특? 이특이냐, 예성이냐? 아니야, 저기. 아, 저기 멤버 중에. 오. 예성이다. 오. 야, 그럼 한 명 누구야? 자, 이제 아는 형님 중에 한 명. 어? 야, 나 예성이랑 동급이야, 그러면? 야. 아니, 동급은 아니야. 그래? 아. 좀만 기려봐, 그럼 어디 아니면 혼이 이비지럴? 왜 장훈이네. 아, 됐어 됐어 그만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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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 근데 아직 몰라. 좋은데 더 그려봐. 더 그려봐. 보잖아. 아 됐어 이제.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오케이. 그치. 아 됐어. 야 이승훈 보고 싶었어. 아 야. 야, 나 지민이 프로 높은 사람 처음 봤어. 100점 100패라니까 나한테. 야,
내가 봐도 내가 알겠다, 누구지. 아, 그지? 아, 이 소입이 다 그려져요. 그지, 안에. 저것만 섞었던 거. 그건 뭐야, 둘이 짝꿍 잘했네, 그거. 야, 못생긴 사람들끼리. 그니까, 공교롭게 둘이 뽑혀가지고. 나가는 게 나 있잖아. 천천히 가봐봐. 저 보여줘. 내 문제도 맞춰야 돼? 그러니까 내 문제도. 천천히 문제 맞춰야죠. 너무 어색해 앞에 나가는 게. 보여줘 이차라. 야 보기 드문 광경인데? 야, 진짜 어색하네. 희철이 문제도 풀고 싶었어. 진짜 어색한 거야. 희철이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나? 자. 내가 뽑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 아 그렇지. 간도 크고 겁도 없어. 이런 겁 없는 내가 아는 형님을 하면서 정말 막 눈치 보이고 힘들 때가 있어. 그게 언제일까? 희철이가 무슨 얘기했을 때 호동이 형이 희철이 바라보면서 째려볼 때. 아이 그런 거는 그런 건 아니야. 난 알아. 나 째려면 그냥 확 그냥 먹물을 싹 뽑아버리지. 정답! 먹물 쏙 뽑아버리지. 그만해라. 이렇게 놀라겠다. 아니 잠깐만 근데 이거 훈이 형 도전해. 아 이거 근데 정답일 것 같은데. 뭐? 게스트로 걸그룹이 나왔는데 그 한 그룹 안에 아 맞아 어? 형이 만났던 두 명이 있는 거야. 아 정답 아니야? 맞아 그런 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야 귀 왜 이렇게 빨개져? 한 명이 아니고 한 명이 두 명이 돼서 설마 그렇게 만날지 모르는 거지. 두 명 이상이구나. 그냥 이거 정답으로 하고 이 정도에서 끝내면 안 돼?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금복지. 근데 오히려 나는 의외로 이거일 것 같아. 정답. 걸그룹이 나왔는데 내가 고백했다가 차인 사람이 있는 거야. 그것도 맞지. 그럴 수도 있겠다. 차인 적은 없지 내가. 아닌데. 아 보이 그룹이 나온. 야, 얘기 좀 해줘. 차인 거 쟤. 보이 그룹이 나왔는데. 예전에 보이 그룹이 아니야. 걸그룹은 아니니까. 보이 그룹이 나왔는데 거기 두 명이 나랑. 찌라시를 이 형이 만드네 찌라시를 아니야 뭐야 야 그거 네가 터뜨린 거지 삼각관계였어 야 이거 진짜 정답 반대로 오늘 아니야 너의 멤버가 나왔을 때 슈즈가 나왔을 때 아니야 그런 쪽이 아니야 페이크 소문으로만 들려오던 방송이 끝나면 호동이 형이 사람을 때린다는 소문이 그걸 실제로 목격했을 때. 근데 그거 처음에는 나도 그게 좀 무서웠어. 우리 처음에 그런 얘기 하려면 크게 웃겨져. 잘 되게 되잖아. 왜냐면 언제지 우리 강균성 형 머리 한동안 기르다가 잘랐었잖아. 그때 호동이 형이 머리 확 당겼는데 여기가 이게 뜯어져가지고 그래서 잘랐거든. 아, 그래서 자른 거야? 내가 뜯었어. 예성이 형 긴장한다. 예성이 형은 어떤 역할을 하자 있는 거야? 이렇게 짧게 좀 짧게. 힌트 없어 이처럼 힌트. 인질 오늘 예성이 역할이 인질이야. 인질. 웃어야지. 여기 테러리스트. 테러니까 인질 복해야지. 힌트 줄게. 힌트. 녹화 때 무섭고. 힘들고 눈치 보이고 겁나는 게 아니야. 녹화 때가 아닌 거지. 그러면 녹화 때가 아니야. 대기실이가 대기실. 대기실이구나. 오, 좋아. 아주 좋은 쪽으로 나왔어. 대기실. 정답! 영철이가 아침에 와서 말 걸 때. 어? 내가 말 거는데 왜? 아니 아무것도 안 물어봤는데 자기 에피소드를 시작할 때. 에피소드를 시작할 어차피 때. 내가 말 걸어도 말 안 받아줘. 짓고 따보래. 그래서 우리 대기실 오잖아. 그래서 정훈이 대기실 놀러 가잖아. 정훈이 괴롭히러. 정답. 호동이 형이. 희철아 뭐 먹을까? 냉면 한 그릇 먹을래? 자꾸 먹자고 할 때. 난 먹고 싶지가 않은데 호동이 때문에 자꾸 먹어야 돼.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 녹화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밥을 시키는 거야. 아, 뭔가 비슷한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네가 하도 대기실에서 스타일리스트 분들 괴롭히고 막 소재를 굴고 막 그런 걸 내가 몰래 찍으니까 그런 게 세상에 공개될까 봐 네가 두려운 거야.
내가 저런 이상한 소리 할까봐 내가 호동이 형 지난번에 얘기하는 거 내가 몰래 찍어놓은 거 있거든? 어? 그거 내가 SNS에 공개할게. 나는 분명히 사과 있다. 나 예전에 호동이 형이랑 대기실 몇 년 동안 같이 써봐서 아는데 그 불을 자꾸 끄라고 그래. 어? 오! 왜? 왜? 누가 자꾸 왔다 갔다 그러면 시끄럽다고, 어? 잠 못 잔다고. 오! 뭐가 비슷해! 그래서 막 나는 잠도 안 오는데 같이 누워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나랑 같이 누웠다고! 같이, 아니, 이렇게, 불을 끄고! 어, 그러면은 이제 스태프분들이 오셔서 똑똑, 문도 못 열어, 똑똑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제가 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러면 저기 녹화 들어가야 되는데 좀만 더 자자. 어머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면 재밌게 해. 어, 그게. 아, 그냥 특이가 거짓말을 못해서 완전 비슷해. 정답. 그래? 호동이 어. 녹화를 들어가야 되는데. 오! 맞지? 어. 그 뒤에 희철이는 스케줄이 있어. 녹화 들어가기 이제 이후에 끝나고. 입 닫아. 정답! 아니 이게 말 잘 듣네? 이게 처음으로 얘기했는데. 자, 문을 열고 녹화 들어가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희철이한테 대신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어. 완전 비슷해. 어. 특이가 얘기한 거랑 이거랑 섞어야 돼. 정답! 어. 녹화 들어가야 되는데 자고 있는 호동을 깨워야 될 때. 정답! 아, 진짜. 그래, 아는 형님에서 언제? 오늘 못 간다 한 번도? 그래, 얘들 아직 거짓말 하면 안 돼. 거짓말 하면 안 되지. 왜냐면 잘 수 있는 대기실은 우리 대기실밖에 없잖아. 그래, 누워있는데. 말도 안 돼서. 기가 차다, 기가 차. 우리 대기실에 보면 소파 있어. 있어. 소파에서 이렇게 누워서 자. 형이 증인이야. 어. 자고 있으면 이제? 형 한 번이라도 자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2년 하면서. 형은 잠을 안 자잖아. 인정 빠르시다, 형님. 그래서 이렇게 형이 자고 있어. 그럼 이제 녹화 시간이 되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작가분들에서 저 녹화 들어갈게요 이러고 하는데 호동이 형이 들었는데 안 일어나는 느낌을 받잖아? 어. 그럼 우리 제작진들이 얘기를 못해. 어, 그렇지. 그럼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 호동 오빠 좀 깨워주라고. 호동 오빠 좀 깨워주라고. 제발 좀 깨워주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형님 녹화 들어가시죠, 형님. 그러면은 5분 있다 들어가자. 그럼 알겠습니다, 형님. 그리고 와. 어. 그리고 있다가 이제 최후의 수단이 제작진이 녹화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알지? 나랑 영철이 형을 막 혼내. 지금 녹화 들어가야 돼! 영철아 너 뭐해? 야 희철아 너 녹화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뭐 하는 거야? 어? 나는 다른 걸 모르겠는데 난 맨날 욕만 먹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 나머지 맨날 막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야! 너 김현수 너 녹화 준비하냐고. 죄송합니다. 형! 난 늘 들어왔어. 영철이 형 옷 다 입고 마이크 다 짜고 있는데 왜 준비 안 해? 나 지금 다 했어요. 왜 준비 안 해? 아 지금 들어갔고요. 지금 먼저 들어갈게요. 왜 옷 안 입어? 왜 옷 안 입어? 김현수 왔어. 그럼 왔지. 진짜 얘는 잘한다. 얘는 잘해. 난 그 다음 반경을 몰라. 그 다음 어떻게 되지? 아 진짜. 아 그렇게 된 거였구나. 정말 이거는 원래 잘했어? 정확히 맞췄어. 원래? 미안한데 예성이 형 왜 점점 키가 작아지는 것 같아? 점점 쪼그라드는 거 아니야? 형 인지... 얼굴이 안 나올까 봐 계속 이렇게 낮춰서 한 거. 예. 네, 호동이 형이 호동이 형이 진짜 잠깐, 지금 날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내 얼굴 안 나가니까 봐. 저 아까 계속 나중에 앉아있다가 아니야.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눈물이 앞을 가리네. 게스트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실 나왔게 하네. 아니, 철아, 그러면 호동이 빼고 가면 되잖아. 어차피 대세는 여기, 창훈이랑 여기 있어. 아, 야. 호동이 남자야. 오빠가 안 들어가. 남자야. 남자야. 네. 어차피 6년 뒤에 나올 거라서 괜찮아. 이거 끝이야. 네, 6년 뒤에 나오지. 야, 아, 예슬이 형 여기 감 좋다. 괜찮아. 따로 공부하고 다니네. 괜찮았나요? 와, 잘한다, 야. 맞아, 와우. 콘서트를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어. 왜? 누가 제일 힘들어? 아. 누가 제일 힘들게 하냐고? 리얼로. 리얼로 아, 누가 제일 힘들게? 하나만 얘기해, 하나만. 한 명만 얘기해, 이게 특이 형 같은 거. 특이하지! 특이한 같은 경우는 일단 말이 너무 많아. 아... 진짜로 우리 단톡방인데 한 100개 중에 90개가 다 특이해. 아니 근데 특이해 뭐 말하면 다른 애들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난 그게 너무 서운해. 아, 대답을 하면 왜? 길어지니까. 아니 왜냐면 그 대화라고 만들어놓은 어플인 거잖아. 또 사람이 얘기를 하면 아가 있으면 어가 오고 막 해야 되는 건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야. 너도 나랑 비슷하구나. 나도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나
나는 얘기할 때가 거기밖에 없어. 더 웃긴 건 그런 다음날 아침에 다시 만나잖아? 그럼 없던 일 마냥 아무 말도 안 해. 얼굴을 보면 절대 말을 안 해. 저기 집에 가서 카톡만 잡으면 자꾸 얘기해. 내 생각에 집에 누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솔직히 형 그건 있잖아. 우리가 슈즈배 이특 답장 가장 많이 한 베스트 3 하면 솔직히 누구? 당당히 1위는 뭐 규현이 있어. 어, 진짜 1위야. 나 진짜 잘한다. 최대 너무 많이 해 나는. 또 답장 잘해준 사람 또 누구? 탑3. 어, 나 1등. 예성이도 가끔씩 해주고. 어, 나 해. 나. 여기 나 그 단체. 너 우리 방에 없어. 없잖아. 너 없냐고. 얘도 없어요. 여기가 우리가 안 깔았어. 그 어플을 안 깔았어. 어, 그 어플 안 깔았어. 어, 맞아. 여기 생일날 12시에 땡 돼서. 맞다. 여우가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와, 축하해 축하했는데. 우리끼리 맞아. 몇십 개만 올려. 갑자기 여기가 이 방에 없어. 아니 나는 내 생일날 멤버들이 아무도 축하를 안 해주는 거야. 지금 그 여기랑 특이형이랑 번호도 몰랐잖아 서로. 맞아. 얘 얼마 전에 특이형 번호 알잖아. 진짜? 어, 특이형 번호 모르고 나도 번호 바꿨어. 안 알려줬어. 가장 형 때문에 그래. 형이 안 알려줘가지고. 내가 안 알려준 게 아니라 려욱이 군대 갔을 때 번호를 바꿨는데 그때 저장을 못 했나 봐. 그러면 려욱이 군대 갔을 때 면회 간 사람 있죠? 아, 이거 여기가 전역하기 전에 매니저한테 물어봤어. 우리 여기가 전역이 얼마 남았지? 어, 이제 한 달 남았나? 한 달 남았다고? 그래서 내가 급하게 간 거야. 급하게 갔는데 왜냐면 여기가 안 가면 이게 평생 가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급하게 갔는데 이제 멤버들 소문을 들은 거야. 맞아. 이제 매니저 통해서 규현이 여기 면회 갔다. 규현이가 여기 면회 갔다. 왔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주르륵 간 거야. 그 얘기 듣고 뭐 갔다고 해가지고 나랑 시원이랑 그래. 아니 난 계속 스케줄 없다가 이 셋이 갈 때 스케줄 딱 그날 있더라고. 우리가 일주일 남겨두고 했나? 일주일 남겨. 야 진짜 그래. 우리끼리 야 우리 막차 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다음 주면 보는 건데 전주에 갔다 온 거. 다음 일주일 전에 맞아. 그래도 잘했다. 후임들이 그때 내가 슈퍼주니어인지 알더라. 아 진짜? 어, 근데 제대로 진짜? 알았어. 아, 진짜로? 한 달 남기고. 여울이 그 군대 가가지고 슈퍼주니어 노래 한 번도 안 불렀어? 불렀어. 그럼 알지. 아, 근데 그냥 슈즈 노래 좋아하는 애로 알고. 커버고? 커버하는 애. 너무 했던 거는. 여우가 그러면 다른 연예인들 친한 동료들 있잖아. 뭐 걸그룹도 있을 거고 뭐 배우도 있고 뭐 그런 분들 면회 한 번도 안 왔어? 어, 면회 지숙이. 지숙이. 레이미 있어. 요리 엄청 잘하잖아. 지숙이랑. 우리 누나. 아 루나 갔어? 루나? 진짜? 진짜? 우와. 랜서들만 갔어. 진짜로? 우와. 그렇게 왔는데. 근데 그게 거의 한 달 사이로 거의 와가지고 다 올려왔어? 제대하기 전에? 제대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규현이가 스타트를 끊었구나. 아 레벨도 급하게 갔구나. 거기서 제대한다더라. 사무실에 소문이 났나 보다. 근데 저기 이렇게 물가 희철이는 정말 예능 못하는 애 같다. 그냥 아니 예철아 자리를 바꿔봤는지 이제 좀 야 니가 있어 여기야. 거기가 아니고. 아 우리 오늘 같이 나왔는데 멤버들이랑 있으면 내가 제일 얌전하다니까. 뭔지 알 것 같아. 에이 티가 요즘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굉장히 인기래요. 아차차 그 최고의 요리 비결. 맞아. 그 어르신들이 많이 봐가지고 진짜 좋아하지. 어르신들이 튀기 많이 알아보지 요즘. 난리 났어. 사우나를 가면은 어른들이 그렇게 알아봐. 한 번은 우리 집 아파트 밑에 사우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사우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 분이 오셔서 이특 씨죠? 이러는 가서 아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야 되게 연기한다. 아 우리 아들도 연예인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이홉 아빠입니다. 그러신 거예요. 틀렸어요. 제이홉. 진짜로? 제이홉. 어 그래서 어 아버지 안녕하세요 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아 우리 호비가 슈퍼주니어 형도 너무 좋아하고 아버님, 사실 그래요? 선배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아들도 오래 활동할 수 있으니까 더 착하게 착실하게 열심히 활동해주세요. 그 말씀해 주세요. 확실해? 어.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드렸는데 며칠 뒤에 밑에서 어머 이득 씨 안녕하세요. 또 운동하러 오셨구나. 어머 운동하시고 너무 보기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나 호비 엄마 나 호비 엄마. 진짜 안녕하세요 인사드렸어. 근데 옆에서 딱 갑자기 어머 이득 씨 그래 이득 씨 안녕하세요. 어 누구시죠? 나 호비 이모 호비 이모. 진짜로? 부모님들이랑 더 많이 친해진 거야. 뭐 어머님이 집에 놀러 오라고. 진짜? 어 밥 해주고 싶다고. 내 연락처를 가져가셨어. 나도 저 호비 어머니 연락처 있고. 아 그래? 홉 연락처는 없는데. 홉 연락처는 없어. 호비 어머니 연락처. 가족분들이랑 난 친해졌다고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이제 올 초에 이제 시상식 MC를 보러 갔는데 방탄소년단 대사를 딱 탄 거야. 대상 방탄소년단 했는데. 생방송에 시간이 없는 거야. 한 명 한 명씩 멘트를 하는데 제이홉 호비가 멘트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 나 부모님이랑 친한데 부모님도 보고 계실 텐데 그 상황에서 나는 거기서 생방송인데 아 괜찮아요 시간 괜찮다고 우리 호비 멘트하라고 그 생방송으로 그대로 다 나가서 제이홉이 멘트를 또 하고 내가 특이가 이렇게 오랜 시간 얘기할 때 아 저 형 있었네 어, 내가 특이가 오랜 시간 얘기할 때 우리 슈퍼주니어 멤버들을 봤는데 진짜 슈퍼주니어 멤버들이 착하네. 아니 사실 멤버 한 명 얘기하다가 조금 길어지면 멤버들끼리 아 좀 그만 좀 하지 계속 뭐 이런 게 있어 귓속말로. 근데 진짜 모든 친구들이 다 귀담아 들어줘. 언니는 조금 전에 못 들어주겠다 나. 그 얘기를. 나 제이홉 얘기 재밌던데? 재미없었어? 방탄소년단 얘기 재미없었나 보다. 나 오늘 쉴까? 한번 살짝 넘어질때 됐어 한번 또 예승이가 또 호동이 형 원어원 피해자였잖아. 아, 근데 내가 방송에서 그때 호동이 얘기를 얘기했지. 하고 나서 그 뒤에 또 이제 피해자 분들이 속출을 해서 그 모음집 영상이 되게 좀 이렇게 이슈가 됐더라고. 아 인터넷에? 어. 내가 그 스타킹 그 사건에서 내가 바로 계속... 그 앞자리에 앉아 있었거든. 뒷자리에 예성이 형이 있어서 내가 그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그날의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기억나.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날이 다 기억나. 얘기해줘. 어떤 상황이었냐면 내가 좀 뭐 불편한 상황이가. 호동이 형 한 발씩. 형한테 좀 유리한 지원이 될 수도 있어요. 자세히 그럼 얘기해봐 선명하게. 그날 내가 심지어 뭐까지 기억하냐면 그 모래로 뭐 만드는 전문가분이 나오셨어. 샌드 아트. 내가 이거 있었어. 2007년도야. 모래로 이거 내가 그때 옛날 부분이잖아. 자극이. 맞아. 그래가지고 확실히 뭔가 있었나 봐. 다들 선명하게. 내가 나 그날이 정확히 기억나는 게 샌드 아트를 해서 진짜 숨죽인 그 조용한 정막이 딱 흐르고 있었어. 왜냐면 집중을 흐트러뜨리면 안 되잖아. 집중해서 그분이 딱 샌드 아트를 하고 있는데 예성 형이 저기요. 근데 정막하잖아. 그래서 호동이 형뿐만 아니라 그냥 그 안에 있는 모두가 들었어 저기요를. 근데 못 들은 체 하시더라고. 저기요. 근데 예성 형이 안 들리나? 저기요, 저기요. 또 했어. 두 번. 호동이 형이 두 번을 더 했는데 호동이 형이. 이거 봤는데 맞아. 정말 왜냐면 내가 자리가 비슷해서 내가 나랑 눈 마주친 줄 알았어 나는. 그래서 내가 나도 말을 못 너도 했고. 너도 놀랬고. 잠깐만 내가 뭐 유리한 이야기야. 아 형 뭐 반전이 있겠지. 유리하니까 형 반전이 있겠지. 왜냐면 욕까지는 안 나왔다 이거지. 반전이 커야 된다. 근데 그 상황이 사실 그 전문가분께서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냥 성아 조용이라는 느낌이 아니었을까라고 나는 항변을 해주고 싶은데 전혀 이걸로는 안 되겠지. 아니 사실 원래 그때 이제 특이 형이 앞에서 저보고 항상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를 하라고 해서 시작은 특이네 또. 예성아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해 나처럼 해서 내가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저기요 다시 두 번째 저기요 했는데 근데 그 쉿 이후로 예성이 형이 스타킹에서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어. 이 쉿이 말하는 모습을. 그 때만 조용히 해달라는 건데 쭉 조용히 하세요. 나는 계속 조용히 해주라고. 말하지 마. 입을 열지 않았어. 아니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숙소에 왔어. 그래서 형 뭐 잘했어? 그랬더니 아니, 잘했냐고.
나는 호동이 편을 좀 들고 싶은 게 뭐냐면 뭐? 야 이런 거 하나 못 이겨내면 방송 어떡해. 야 맞지 않은 사람 얘기하지 마. 맞았다고? 맞지 않은 사람은 얘기하지 마. 그만! 그만! 근데 호동이 조심해. 이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잖아? 그럼 특으로 오늘 호동이 하면서 욕을 할 수가 있어. 집에 가면 전화도 아, 조심해야 돼. 한 통과. 이렇게 해야지. 야 오늘 오랜만에 호동이 봤는데 많이 죽었더라. 시온이도 장훈이한테 할 말 있다는 거예요? 시온이가 나한테? 갖다 시온이를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부자끼리의 대화 한번 들어요. 아니 시온이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나? 서장훈 선수의 팬이어서 보러 간 적이 있었어. 동구대잔치. 그때 당시 S팀이었어, 내 기억에. 아, 그때구나. 6학년 때 보고서 너무 설레가지고 서장훈이다! 어린 나이에 서장훈 그런데 갑자기 농구하다가? 이러는데 장훈이가 보였어. 애한테 어떻게 그렇게까지 인상했어? 되게 작았을 거야. 뒤에서 그냥 서장훈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봤겠지. 근데 어린 나이에 기억나는데 그때 이렇게 딱 이만했거든. 딱 이 각도였어. 근데 거기서 이렇게 뒤를 딱 돌아보더니 그 유니폼을 입고서 무슨? 그리고 나서 내가 근데 내 기억에 그때 SK가 지고 있었나 그랬을 거야. 그리고 중간 타임에 쉴 때. 아 시합 중간이야? 네, 그럴 거야. 아 시합 중간이면은. 진짜 겠다. 아 야, 그렇게 된다는 거야? 아니, 아 그러면 안 되지. 아 그랬다고. 그거는 뭔데? 무슨 빵이야? 절대 안 되는데. 아마도 시합 전후보다는 조금 조금 뭐 약간 이렇게 뭐 좀 예민해져 있을 수 있다. 야 진짜 얘기 잘해줬다. 우리 태준이도 장훈이 삼촌 보고 싶다 그랬는데 어우 죽어야 되겠다. 야 태준이는 농구할 일을 농구하는 걸 볼 일이 없잖아. 괜찮아. 왜? 그럼 봐라. 왜 얘기해 봐. 왜? 아니 장훈이가 장훈이가 농구할 일을 볼 일이 없다고. 뭐 미드 쿠트 하나 잡았다. 농담하니까 미드 쿠트 없이 시비를 걸라고. 지금 너가 더 세게 말해. 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막 시비 걸어 그냥. 근데 너가 원래 장훈이 팬이었었어? 원래 현주엽 팬이었지. 아, 야, 쟤도 뭐야? 너도 욕 먹을 만했네. 야, 너도 현주엽 팬인데 서장훈 선수랑 한 거야? 아, 농담이고 원래는 서장훈 선수를 너무 좋아했고. 어찌됐든 다시 한 번. 최시원 씨 비슷한 그런 오해가 있었던 분들께 다시 한 번 큰 사과. 오랜만에 다 같이 뭉쳤잖아. 근데 아까 시작할 때도 뭐 군대 뭐 제대 일주일 남겨놓고 거기를 갔네 미안해 하고 그리고 특이 막 문자 남기면은 가이다시 남기면 다 댓글도 안 해주고 혼자 마음 아파가지고 애들 왜 이러지 막 너희들도 멤버들 간에 좀 약간 서운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오해 없다 그런 거를 그래. 좀 정리하고 가자 그래서 서운했던 거 누가 먼저 나가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래 저희 가이다 아저씨가 먼저 나가냐. 제목은 미안하다 사랑한다야. 미안하다 사랑한다. 뭔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무조건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대신 마지막 마무리는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마무리해줘. 핑계를 댈 수 없는 거지. 아, 그렇지. 무조건 미안해 했으면 좋겠어. 노 핑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 감 가이드부터 나가서. 감 가이드. 어떻게 이렇게 써야 돼? 오해를 풀고 싶은 멤버를 불러줘. 제일 먼저 조기훈 나와. 저요? 누구? 나와. 다이가 맞네. 규현아. 예요? 답장 많이 해줘서 고마운데 우리 너 형 볼 때마다 형 얘기하려고 그러면 좀만 조용히 해줄래요? 맞아. 그리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나 쳐다보면서 형 좀만 조용히 해줄래요? 그래서 내가 규현아 형 조용히 하고 있잖아 라고 하면 맨날 형은 내가 본 남자 중에 2019년 최악의 남자야. 그래서 내가 맞아 맨날 그래. 그 말 좀 그만해 라고 하면 형은 내가 본 남자 중에 21세기 최악의 남자야. 이건 아니다. 이거는 조용히 하라고. 이거는 형 나한테 맨날 그건 진짜 아닌 거야. 여기서 못된 걸로 그래. 미안하다. 누구한테 배웠어? 이제 마음에 담아뒀었구나. 나 밤마다 울었어. 근데 형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모든 멤버한테 하고 있어. 아 그래? 다 하고 있어? 약간 내 밀고 있는 약간 나의 유행어야. 그래? 다들 받았었지? 내가 조용. 그래서 아까 네가 에피소드 없는 거 만들어낸 거 아니야?
미안하다. 근데 형 그거 안 잡혀요. 그건 안 잡혀요. 나 하나 진심이다. 오케이. 사랑해, 기현아 사랑해. 나, 김희철 나와. 나? 김희철! 뭐야 김희철 불러? 했잖아. 아 둘이 한다고? 진짜로? 혼자 한다고? 예뻐야. 하지마. 희철아, 너 머리가 이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와. 나 따라한 거야? 어? 야 둘이 보니까 서프라이즈 보는 거 같아. 이거. 희철아, 얘기할게. 뭐? 예전에. 설마. 너희 그. 친누나 결혼식 때 내가 사회에 봤잖아. 동해랑 은혁이가 축가 불러주고 같이 맛있는 밥 사주고 그리고 같이 왔던 멤버들한테 밥 사주고 나는 왜 안 사줬어? 어? 진짜? 너한테 안 샀나? 안 샀지. 저 정도면은 진심이야 저거. 저 정도면 평소에 거의 안 보는 사이야. 근데 결혼 사이를 부탁한다. 결혼 사이를 부탁한다. 평소에 진짜 안 보는 사이야. 너도 너 누나 결혼식 때 나 안 불렀잖아. 우리 누나 결혼 안 했거든. 아, 알았어. 야, 사랑한다. 아, 좋았어. 자, 나 하나. 어? 야, 이거 얘 왜 나가? 야,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이 게임을 제안한 이수근 나와요. 뭐야? 또 갑자기 보는 뭐가 찝찝했나 보지. 야, 이게 이렇게 커질 일이야? 이렇게 되면 이 코너가 커지는데. 아 그래. 나는 수근이 너한테 참 그 서운하는 게 있어. 아, 그랬구나. 너희들이 정말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응원을 하고 축하를 해준단 말이야. 근데 얼마 전에 CF 찍었지. 뭐 장훈이도 축하해주고 뭐 다 햄버거 잘 먹었다고. 아, 그렇지, 그렇지. 뭐 다 해주는데 너 표정 안 좋더라. 너 왜 축하 안 해주는 거야? 나는 그랬구나. 그래서 난 너무 서운했고 너의 진심 어린 축하를 이 자리에서 받아야겠어. 너가 감독은 나한테 축하를 해줘서 오늘도 들어오자마자 그거 했는데. 아니지, 그때 첫 모습이 중요했어. 지금 이 자리에서 축하해 주길 바래. 나 너무 축하하는구나. 아, 이, 춤추면서 해. 나 진짜 너무 축하하는데. 계속 먹었구나. 그랬구나. 얼마 전에 촬영 가서도 네 거 사오라고 시켰었고 막 그랬는데. 몰랐어. 그래 사랑한다. 그랬구나. 나 민경 거기 있어. 민경 거기 있어. 갑자기 우리를 번졌어. 민경 거기 있어. 나 진짜 너한테 사과 하나 받아야겠어. 어? 뭔데? 모르겠어? 뭐 내가 너한테 밥 먹자, 뭐 희철이랑 같이 밥 먹자 근데 너 뭐 내일 캠핑 간다. 그래서 뭐 거기까지 이해해. 네가 안 돌아다니고. 태희 나왔을 때 기억나? 기억나지. 태희가 나와서 태희가 뮤지컬 한다 그래서 너랑 나랑 같이 보기로 갔어 안 했어? 아 했지. 보러 했지. 맞아. 나 주말에 시간 되는데 주말에 보러 갈 거지 했더니 너한테 뭐라 그랬어? 미안 나 군대 동기들이랑 보러 가기로 했어. 야 진짜 나는 경우야. 아니 물어볼게. 난 돈이 너한테. 야 이거는 나 정식 사과를 해봐야 돼서 이게 보기로 했어 그래서 전에. 당신 아무데잖아. 너도 그러면 춤추면서 사과해 그러면 나한테. 춤추라고? 춤추면서 사과해. 야 정말 미안한데 내가 사실은 너랑 가려고 했는데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군대 동기들도 오랜만에 보고 싶고 그래서 가기로 미안해. 그래. 미안해. 빨리 같이 가. 아 이거 좋네. 슈퍼주니어도 네. 이거 할 때 춤추면서 사과. 춤추면서 사과해야 되겠다. 강호동 나와. 나 이거 슈퍼주니어 시작했는데 우리 코너 되겠는데 이거. 나 이거 슈퍼주니어 시작했는데 우리 코너 되겠는데 이거. 줄 쓴다 줄 쓴다. 내가 사과하니까 너희들 다 사과할 때다. 뭐 왜? 됐어. 아 시작부터 그러면 어떡해. 됐어. 뭐 뭐가 서운한데? 너는 미안하다밖에 할 수 없어. 나는 미안한 맞아, 게 없어. 영화 친구 같아. 야 이런 친구. 게임이 되냐? 알았어. 뭘 봐?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너무 미안하다. 야, 얘들아. 한 명씩 다 와요. 미안하다. 자, 뭘 봐가 미안한 거야? 야, 뭘 봐하려고 한 거야? 어. 은진아. 대령 시켰어. 어. 은진아. 대령 시켰어. 나도 사과해. 난 진짜 사과해. 사과해. 근데 진심으로 진짜 사과할게. 진짜 미안해. 진짜 이해해줘. 아, 괜찮아. 아, 진짜 민규군 때문에 안 아니, 있어봐. 제작진 나올 거니까. 어. 나는 그 서장훈, 이수근 둘이 같이 나와. 아, 아 뭐야. 야, 우리는 야, 처음으로 세트인데. 뭐 그림을 웃기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야, 너 이거 그림으로 그림으로 일단 먹고 들어가겠다. 야, 그냥 이거 뭐 웃길 게 없으니까 비주얼 일단 나. 아, 그 웃긴데? 벌써 웃겨. 그림 웃긴데? 아니야, 웃긴데? 스마일맨. 미안한데 좀 앞뒤로 서줘. 이렇게. 역시 너가 유진이랑 나코가 둘이 기억할 거야. 그 얼마 전에 그 나랑 동해랑 알지, 슈퍼주니어 DN이 그 땡겨 어, 나와 그렇지 땡겨 앨범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 그 둘이 선녀 막 하는 그런 그치. 프로그램에 나갔어. 그래 고맙다. 우리는 진짜 이제 고민을 안고 진지하게 이제 나갔단 말이야. 나가서 아 슈퍼주니어 DN이를 사람들이 모른다. 이거를 좀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좋은 방법이 없겠는지를 그랬지, 어. 진지하게 물어봤는데 우리한테. 이름을 바꾸라고 했잖아. 그랬구나. 그때 뭐라고 그랬어? 동해물과 죽방멸치로 바꾸라고 그랬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저 소리야. 아니 그게 아니 우리 진작에 방송의 전략이 그 얘기만 해. 아니 진짜 우리가 땡겨 막 되게 카리스마 있는 노래 가지고 딱 나와서 진지하게 이제 동해물과 동해물과 죽방멸치라고 라이브 했어. 거의 200만이 봤었어. 멸치가 얼마나 보냐. 막 이런 얘기만 하지. 미안하다. 떡방매직 유명해. 미안한데 근데 반응이 좋았어. 그렇죠. 그걸 인정해. 그지. 그걸 인정하는데. 좋았잖아. 거의 슈퍼주니어 팬들도 DNE보다는 동해물과 죽방멸치가 낫다라고. 아니 니네 팬들도 그런 거를. 야 은정아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한 거야? DNE 정말 임팩트 있게 그러면 동해물과 은혁이 그 멸치 멸치니까 좀 좋은 멸치 죽방멸치가 비싸 100% 멸치 그 동해물과 죽방멸치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되게 신경 써서 한 거야. 근데 야 이건 동해은혁이 춤추면서 사과해야겠네. 우리가 생각보다 괜찮 좋아 임팩트 있잖아. DNE는 몰라 브랜드 옷 브랜드 갖고 잘 모른다고. 그거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팬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럼 우린 앞으로 슈퍼주니어 동해물과 죽방멸치로 그래 인터넷 있잖아. 아, 자, 기획도 마무리. 사랑해. 사랑한다. 아, 예. 아, 근데 그 멸치가 아주 그 명품 멸치야. 좋은 이름이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거야. 비싼 게. 아, 저 형도 왜 나가지? 왜? 아, 좋은 이름이었네. 돈 빌려달라. 돈 빌려달라고 나간 거야, 뭐. 돈 빌려달라고. 돈 빌려달라고 나갔다고? 돈 빌려달라고 나갔어, 어떻게 해. 아, 뭐 그래, 그래. 얼마 전에 장훈이가 상민이 뭐 진지하게 이렇게 프로그램 잘 진행하니까 토크쇼 하나 만들어주라고 기분 좋았거든. 제목이 빛과 소금이 뭐니? 나는 저 빛, 빛과 소금 이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토크쇼가 되라. 말도 사과해. 춤추면서 사과해. 춤추면서 사과해. 미안합니다. 빛이라고 했는데 빛과 소금 미안하다. 야, 아니. 나는 이 교실에 맨 날 와봤지만 이 자리에 또 처음 왔네. 아, 야, 엄청 편하네. 야, 뭐가 산디리고. 야. 근데 솔직히 호동이 그 피해자 컨셉트 만들어준 거 있잖아. 그거 솔직히 내가 만들어준 건데. 어. 솔직히 나한테 몇 푼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한 몇 푼만 줬으면 좋겠다. 한 2푼? 어. 땡전 한 2푼. 한 2, 3푼 정도 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수근이도 사실은 자기 할 말만 해.
어 맞아. 어, 자기 그러니까 앞에 흐름을 생각 안 하고 너무 자기 웃길 생각만 해. 아 그럼 진짜로 이거는 지탄받는 거라고 생각해. 어 신서 얘기도 같이 하고 있잖아. 말이 많지. 그냥 본인 생각만 하고 있고. 비현이가 그런 걸 되게 배워왔고. 많이 배웠어. 아, 그리고 사실 여기에 제일 잘 어울리는 건 우리 시원이. 아 시원아 야. 난 앉자마자 네가... 앉자마자 표정이 나왔어. 이거. 그렇지. 어떻게? 야 장군 이거 진짜. 신발 신발 신발. 어 그래 반가워. 어. 그래 이제 아, 바뀔 때가 됐지. 더 잘 어울려 우리가. 우리가 하자. 아 형 먹자. 누가 뭐가 잘 어울린다고 뭐 선대리가. 뭐 선대리가. 뭐 선대리인데. 야 이래가 뭔데 한 잔씩 하는 거야. 내가 다들 자신 지켜. 나 없으면 어째? 어... 예승이 네가 호동이를 나를 채워주고 업어줬다고. 그 참말이가 멋선 내리고. 쫄지 마 예성아. 갑자기 옛날 사기 막 나네. 어, 뭐? 연락을 못 받은 건가? 어? 뭐야 이게 무슨 무슨 연락? 야, 아니 아내 형님이 네 이제 오늘부터. 어. 오늘부터. 아는 슈즈 형님으로 바뀐다고 아, 연락을 받았어. 아 그럼. 오 그래. 난 상관없어. 아는 슈즈 형님도 나쁘지 않은데. 야, 진짜. 어, 너 그 뭐야? 야, 너 뭐야? 아, 근데 뭐야? 신화방 신화방송처럼 아는 슈즈 형님. 진짜 반만 벌치고 있는 예성아, 것 같아. 예성아, 니네 15년을 했으면서 아직도 이렇게 눈치가 없니? 호동이 이렇게 세워놓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귀엽지가 않아. 너네 진 안 차릴 거야? 진일 감당할 수 있어? 넌 뭔데 자식아? 아,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아까 들어보니까 뭐 신승기에서 뭐 소리가 말이 제일 많다고. 그건 맞지.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이기적이라고 얘기했어. 왜냐면 흐름을 안 생각을 안 하고 웃길 생각만 하잖아. 그건 맞잖아. 자기 생각하는 거 맞아, 맞아. 우리 팀에 다스코트를 맡고 있는 희철이가 우리가 빠져 있을 테니까 네 선에서 네가 정리하도록 해. 잠깐만. 근데 딱 정해. 어. 아영이야, 슈즈야. 아니 너무 영해. 그렇지. 솔직히 양쪽에 다 걸치지로 해. 그렇지 안 되죠. 정확하게는 정해봐. 이름도 뭐야? 아니 나 아영 아니야 그러면? 잠깐만 아니 나 희철이는 또... 아영이지. 영이 지금은 없는 거야 지금. 아니 마스코트긴 하지만 슈즈를 난... 15년을 아 그럼 우리는 함께 하죠. 같이 한 슈즈 아니면 대충 한. 한 1, 2, 3년은 아영이야 뭐야? 우리 슈퍼주니 아니야? 우리 슈퍼주니! 와요! 그치, 난 잠깐만 이게 잠깐만. 우리 추억 많잖아, 우주겁쟁이, 우주입쟁이. 어, 어, 어? 맞네. 천아, 어? 너가 슈즈로 번 게 얼마야? 나는 예승이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니 와, 다른 들어봐라. 너까지 응가? 뭐야? 자리로 가보자. 가자. 가자. 아, 일단은 한번 보자 한번. 야, 땅거네. 참나. 자, 한번 시작해 보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오늘 서반장이 안 보이는데. 서반장이 어떻게 된 건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반장이 그 스텝이 코로나 확진자랑 동선이 겹쳐서 오늘 그냥 자가격리를 스스로 검사를 받고 검사를 지금 받고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더욱더 서반장 없으니까 없어도 우리가 더 재밌게 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본인도 식겁할 것 같아요. 잠깐만 이게 공포무인지 몰라도 왜? 와 은혁이라 보이노? 어? 어? 은혁이? 은혁이 보이지? 아니 은혁이? 아니 이게 아직 지금 내가 은혁이가 특이랑 헷갈렸네. 일부러 놀린 거 아니다. 괜찮아. 괜찮아. 많이들 헷갈려요. 아직도 사람들이 나를 이특으로 헷갈리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타격 받지 않아. 특이는 어디 갔어 근데? 특이는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서 휴식이 좀 필요한 그 나이가 돼가지고 양호실 가 있어. 양호실. 자 됐고 우리 소개를 할게. 그래. 오케이. 지금 뭐 아는 형님이에요.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5주년을 맞이했다고. 그렇지, 그렇지. 아, 5주년. 애기들이네 애기들이. 왜? 우리는 15주년을 맞이했고에서 전하고 우리 슈퍼주니. 대기실 가서 축하 영상 좀 부탁드려요. 그러면은 뭔데 됐어 됐어 이러고 항상 안 따줬는데 우리 거 따줘서 진짜 감동 먹었어 진짜. 그러니까 대박. 늘 안 따줬잖아 항상. 왜 언제나 최선을 다했는 걸. 슈퍼주니어가 사실 탄생 때부터 내가 지켜봤는데 한 명 뭔가 개성이 맞아. 강하고 특별하잖아. 특별한 친구들끼리 조화를 이루면서 15년 왔다는 거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잖아. 대단하지. 사실 우리가 그 프로젝트 그룹이라 갖고
활동 한 달 혹은 두 달 정도 있다가 그때까지 반응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한다고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들었었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초반에 더 열심히 한 게 아닐까. 아, 시원이가 그래. 얘기하니까 무슨 후보고 우리는 옆에 보좌관들 같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이 팀이 그래도 얼마 정도 유지할 거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내가 그때 생각이 많았을 거니까 막내가 제일 정확하게 알겠지. 그때는 내가 없었어. 처음에 교회에 들어왔어. 10개월 뒤에 들어와가지고. 들어와서. 그때는 처음에는 우리 슈퍼주니어 05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 맞아. 근데 이제 규현이가 들어오면서 정식 슈퍼주니어가 완성이 됐다고. 그럼 넌 15년 아니네, 따지고 보면. 난 14년 반이지. 맞아. 그래서 규현이 씨 형들을 다시 봐. 개성이 다 세고 특별하잖아. 와. 처음 내가 들어왔을 때 지금 얘기하는 거야, 호동이? 나는 처음에는 몰랐어. 누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 있는 그대로. 이거 난 이거 안 하잖아. 트레이닝팀 누나가 날 데리고 가. 그래서 자, 오늘부터 슈퍼주니어 멤버가 될 규현이야 했어. 근데 이제 슈즈가 데뷔한 지 6개월 됐을 때거든. 멤버 12명이지. 근데 13명째 멤버가 들어온데 멤버들이 아직 불안하잖아. 신인이니까. 우리 아직 우리도 뭐 아직 정식 그룹이 여유가 아니지. 없잖아. 정식 그룹도 아니고. 그 12명이 나를 근데 중요한 건 13번째 멤버로 들어왔을 때 신동은 딱 그 연습실에 규현이 들어왔을 때 기억나? 솔직히 나는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사실 다른 멤버들보다 연습 기간이 굉장히 짧아. 근데 난 거의 들어오자마자 데뷔를 한 느낌이야, 나랑 여우기는. 그치. 근데 여우기는 한 2년 전에 캐스팅이 됐다가 잠깐 재정비를 하고 다시 오겠다 해서 다시 온 거고. 무슨 짓이야? 왜? 어디서 이번에 연습생이? 재정비했잖아. 재정비했잖아. 이게 아니라. 어, 아니 내가 살이 조금 쪄서. 많이 쪄 있어서 살을 빼고 오라 그랬더니 살을 쫙 빼고 다시 나타나. 그래서 신동이가 들어왔을 때 여기가 되게 억울했어. 그치? 했던 거 아니야? 나는 살 빼라고 했어. 신동이가 들어오니까. 내가 들어와서 이 그룹 처음 시작했을 때 그냥 딱. 그렇게 했어. 3개월 프로젝트 그룹이다. 아시아의 등용문이 되는 그룹일 테니까 모든 연습생이 슈퍼주니어가 되었다가 본인 그룹을 가거나 본인 연기자가 되거나 본인 예능 파트를 맡을 거다. 그래서 난 예능할 생각밖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난 노래 녹음도 안 하겠다. 저 파트 없어도 돼요. 저 뒤에서 춤만 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정식 그룹이 됐대. 그리고서 지금까지도 파트가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신동 쏘리 쏘리 할 땐 때창이니까 다 같이 부르지 않았어? 그렇지. 딴딴딴은 제일 열심히 했지. 그래서 쏘리 쏘리 때는 딴딴딴딴딴 한 글자였고 미난 기억에 남는 어떤 순간이? 나는 기억에 남는 순간이 희철이 형이랑 좀 이제 주먹 다짐을 좀. 야, 진짜 몸에 대한 나눠서? 형이 먼저 선빵을 치고. 선빵 캐스팅인데 원래. 선빵. 야, 형 선빵 부셔? 내가 그때 동현이한테 들었던 거는 희철이가 때린 게 아니라 핥혔다고 하더라고. 아니야, 처음에 형이. 대로 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희철이 형이 연기자로 원래 꿈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어서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슈퍼주니어를 좀 하는 게 내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는 내가 못하겠다라고 항상 표현을 좀 많이 했었는데 4집 앨범도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 좀 같이 해주면 안 되겠냐 해서 나 이제 안 할 거고 뭐 할 거고 다 다시 날 찾지마 하면서 이제 형이 가출을 했어. 나갈 때 이 문을 나가면 다시는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고. 동해가? 네. 나는 형 지금 나가는 순간 우리 형이 아니라고 생각하겠다. 와. 난 형한테 형이라고도 얘기 안 하겠다. 야. 김희철이라고 하겠다. 근데 형이 나간 거야. 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뭐 하다가 싸우게 된 거야. 그래서 형이 먼저 이렇게 했어. 이렇게 쳤어. 목덜미를. 어쨌든 형을 때릴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근데 너무나 갑자기 화가 나서 발로 여기를 쳤어. 형이 날 잡았어 이렇게. 그래서 긁힌 거야.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생생하다. 이제 내가 치고 동해가 발로 차고 이제 내가 잡고 마이 턴이잖아. 내 턴이 되니까 얘가 나 진짜 신동이라고 생각했는데
맞아가지고 매턴이 와가지고 자꾸 지나니까 수완이 좋네. 그래서 바로 둘이 사진 찍고 그 사진 아직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아, 바로 사진 찍었어. 아, 왜냐면 아, 그 형이 이제 형이 방에 들어가고 나도 방에 들어가서 한 3분도 안 돼서 바로 나. 형 내가 미안해 하고 아. 나와서 사진 하나 찍자 그랬다. 하고 사진. 정말 특이하다. 아니 기철이 너는 왜 나갔다 왜 다시 들어왔어? 너무 추웠어. 아니 근데 그래서 나는 팀을 안 하겠다 그럴 때마다 동현이랑 부딪히고 그러면서 나도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지. 아 봉이가 책임감 대단했구나 진짜. 어, 진짜 책임감. 그때는 진짜 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멤버들 마찬가지지만 아. 첫 번째였어서. 뭐 동현이가 아. 거의 그 김보성 형보다 의리를 더 많이 줘. 아, 진짜. 아. 진짜. 아. 의리하는 뭐, 작은 김보성이야 작은 김보성. 시원이는 없어? 시원이는 15주년 뭐, 동안 에피소드 뭐 싸웠던 적 뭐 있잖아요. 야, 아, 시원이 있잖아. 누구랑 싸웠어? 왜 정석이 여기 있잖아. 아, 그렇지. 아, 여기랑 싸웠어. 아, 여기랑 아. 싸운 사건은 너무 큰 사건이었어 가지고. 아, 얘기해줘, 얘기해줘. 몇 달 안 봤지? 아, 그게 아니고. 뭐 사실 좀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기억 나잖아. 태국에. 아, 그럼 기억나는 여우기가 얘기하자. 아, 니네 너무 웃기네 진짜. 진짜로 얘기해줘. 자, 여기 시작. 재밌다. 나는 개인적으로 스킨십을 좀 안 좋아해. 어, 맞아. 근데 항상 스킨십을 해. 그렇게 콘서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동선이 있잖아. 맞아, 그러면 맞아. 우리가 시원이야. 이렇게 서로 팬들 서로 팬들 보면서 이렇게 가잖아. 근데 이 형을 꼭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해줘야 돼. 안 하면 삐져. 그거 좀 해주면 아이, 되잖아. 아니, 아니,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은혁이가 웃기잖아. 그럼 내가 시원해 그만. 가! 이런 느낌이야. 여기서 꼭 저기까지. 여기. 어. 아, 저기. 바로 앞까지 와서. 다른 곳에 가야 돼. 여기서 있다가 수근이 형이 자르면 시원해. 아, 진짜? 여기까지 가. 좋네. 그리고 어떤 따봉 덕지고 가, 시원이. 어떻게든 할머니를 만드는 좋은 거 아니야? 어떻게든. 다 승양인 거지. 맞아. 사실 굉장히 좋은 거야. 좋은 에너지인 건데. 선 사람마다 안 맞으니까. 근데 내가 아, 근데 얘가 기분이 나쁘면 나 이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라고 뭔가 좀 얘기하면 좋은데 갑자기 굉장히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 나도 그때 순간 울컥한 거지. 뭔가 이렇게 좀 뭔가 화가 난 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한테 너 진짜 나 안 볼 자신 있냐 그랬어. 근데 여기서 이미 여기는 언성이 많이 올라간 상태였어. 올라갔었어. 그래서 내가 너 정말 나 안 볼 자신 있어 딱 그러니까 얘가 그때 명언을 했지. 뭐라고? 어떻게 자신 있어! 근데 나도 자신 있었어. 근데 그래서 나 그 뒤로는 내가 멤버들한테 웬만해서는 이렇게 막 그 공연 때는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여기가 자신 있어 했을 때 시원이가 당황을 많이 했어. 왜냐면 여기 톤이 엄청 높아. 아니 진짜 처음 자신 있어. 자신 있어 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살짝 올라왔어. 하이파이브 하지 마. 내가 근데 놀란 게 얘가 자신 있어 얘기한 게 놀란 게 아니라 얘가 정말 톤이 높아가지고 엄청 높게 했어. 그때 주변에 있던 스태프들까지 다 놀랬거든. 그러니까 사실 어는 좀 셌어. 내가 얘가 이렇게 말을 했어. 아니야. 아, 자신 있어 해봐. 자신 있어! 이렇게 내가 톤이 높아. 근데 이거 진짜 리얼 상황이야. 이런 팀이 15주년을. 근데 진짜 특별한데 다 별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된다. 맞아, 맞아. 시원이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그랬는데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정확하게. 난 정말 잊고 있었다가 지금 얘기하니까 기억나고. 우리는 이래들 지금 싸움 얘기 말고 진짜 기억에 남는 좋은 일 없어? 좋은 일 얘기하자. 좋은 일. 싸움 한 번만 얘기 나온 김에 하면 안 돼? 그래, 그래, 그래. 시원한 해보고 좋은 일 얘기하자. 15년 전, 14년 전 일을. 아, 그거 또 얘기하는 거야? 2006년도에 여름 등촌동 88체육관에서 진짜 옛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는 난 이제 멤버들 성향을 잘 모르잖아. 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이 사람은 이렇고 이걸 막 적응해가고 있었어. 근데 이제 예성이가 나한테 장난칠 때가 있잖아.
그럼 나는 장난인지 모르고 어 형 내가 그거는 그렇게 안 할게 미안 하면 야 장난인데 너 왜 이렇게 진지한 계속 이러는 그래서 아 이 형은 장난이 연기를 해가지고 제대로 하는구나 그래서 아, 그게 내 연기 연습이야 그게 아 이 형은 장난이 짓궂다 오케이 근데 내가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어 아이스크림 막 먹고 있었는데 예서 형 옆에서 야 아이스크림 맛있어 보인다 맛있지 하면서 막 먹고 있었어 그때 야 너 한 입만 주면 안 돼? 안 되는데? 막 먹고 있었지 야, 나 한 입 달라고 안 줄 건데? 왜 설마 먹고 있었어? 달라고 이씨! 난 장난인 줄 알았지. 어떤 안 좋은 일들 보면은 야 예성타 한번 날리고 와라 이런 얘기하거든. 나를 유독 많이 약간 약올려. 왜냐면 나의 반응들이 되게 재밌으니까. 근데 멤버들이 약간 좀 짓궂을 때는 한 명이 시작하면 전부가 다 해. 그럴 때가 되게 많았어. 근데 거의 그 시작을 귀현이 아니면 은혁이가 많이 해. 근데 하루는 나도 오늘 장난치고 싶어서 장난을 쳤는데 장난치는 친구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야. 난 장난인데 자기들 맨날 나 놀리면서 그래서 한 번 더 해봤는데 너무 기분 나빠하길래 아 뭐가 잘못된 거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해가 생긴 거지. 저 왜? 저러니까 예성타가 날아가는 거야. 아 이러다가 미안해. 아 이렇게 예성이를 놀리는 거야? 진짜 별일 아닌 걸로 많이 생각해. 그래서 요즘에 그러면 여우기는 아직도 샤워할 때 나체로 해? 샤워하면 사람이 겨울 시즌에 목도리 정도는 하고 아니지, 그거는 오빠가 최소한 양말을 신어야지. 아, 샤워하고 샤워하는데. 아니, 레옥하면 계속 연관 검색어에 나치 샤워가 계속 있더라고. 이게 어린 왕자 활동했을 때 기자회견 때 내가 좀 자극적으로 써주세요. 그래야지 또 1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샤워할 때 나체로 샤워한다. 엉덩이를 톡톡톡 하면서 오늘 잘했어 이런 걸 한다. 그러면서 난 나체로 샤워를 한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근데 거기서 어떤 기자분이 레옥 나체 샤워 이렇게 딱 써주신 거예요. 나체 샤워? 그냥 나체 샤워만 딱 간 거야. 그러니까 뭐 운전할 때 앉아서 해 뭐 이런 거. 잘때 눈만 보자. 안 좋아 보인다 뭐가 나체 샤워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이거는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 그냥 엉덩이 두둥기면 약간 심리적으로 되게 좋대. 샤워할 때. 아 진짜? 그래? 이렇게? 그럼 엉덩이가 하이파이브 하지 마! 이러는 거 아니야? 아,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엉덩이가. 그만하드려! 하이파이브 하지 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처음에 다 숙소생활 하다가 지금 다 독립했지? 지금은 규현이랑 나랑 숙소에서 살고 있어. 솔직히 나는 약간 자부심이 있는 게 내가 전 세계에서 아이돌 중에 가장 오래 숙소 생활한 사람. 내가 숙소에 어떤 터줏대감이다. 왜냐면 맞아. 근데 왜냐면 규현이 없었으면 숙소가 없어졌거든. 그렇지.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계속 지켜왔기 때문에 뭔가 자부심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나를 좀 없는 사람 취급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같이 사는데 어느 정도냐면 요새 개인 너튜브라든가 그 또 나영석 PD님이랑 하는 뭐 어깨춤 또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그걸 하는데 매번 숙소에서 촬영을 하는 거야 PD님 나한테 말 안 하고 양해를 안 구하고 나는 어느 순간 숙소에 딱 들어왔는데 신발이 너무 가는 거야 뭐지 무슨 일이지? 그리고 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막 카메라랑 막 민망하겠다 세팅도 있고 막 제작진들이 막 몇십 명이 있고 막 아니 촬영할 때는 그래도 양해를 근데 은혁이 같은 경우는 내 덕에 전참시도 또 출연하고 그 덕에 PD 작가님들이랑 친해져가지고 DNA도 또 전참시 하면 또 출연하고 어깨춤도 슬금슬금 나오고 그건 좋아 아니 내가 일이 없고 스케줄이 없어도 근근히 얼굴 비출 수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능 뭐 고정도 들어오고 했다며 몇 개 들어왔어 고마워 완전 고마워 그래서 나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 야 잠깐만 인사하기 전에 한 명 없잖아 한 명 같이 나가서 인사해 자 인사할게 자 우리는 무려 네 번째 완전체 출연이고 해서 온 나는 말이지 법이 개정이 돼서 아직도 30대 김승희야 아니야 나는 토크는 됐고 오늘 아는 형님의 춤추러 나온 은혁이야 아니 옷이 왜 이렇게 커 옛날 춤이다 아니 나야 옛날 춤 사이드로 그걸 사이드로 줬어
내가 여기만 오면은 난 셔츠만 줘. 항상 춤만 추고 가더라고. 그래서 아예 오늘 그냥 춤추기 편한 옷으로 그냥. 네. 자, 다음. 자. 안녕. 우주대스타 김희철이야. 아, 야, 이 자리가 우주대스타. 아, 이 자리가 어려워. 시원하게, 어려워. 시원하게 뱉질 못하네. 이 자리가 어려워. 나는 아는 형님의 형님들을 과반 이상을 사랑하는 규현이야. 어? 어? 사랑하지 않는 멤버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다는 거네? 딱 한 명만 얘기하면 딱 한 명만. 제일 사랑하는? 최? 최야, 최. 최. 한 명만, 최. 이상민. 어, 진짜로? 아, 근데 안 친해. 야, 진짜? 봐봐. 호동이 형 진짜 실망했잖아. 야, 진짜? 봐봐. 호동이 형 진짜 실망했잖아. 진짜, 야. 진짜 호동이 형 진짜 실망했잖아.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못 들었어. 그런 표정이야. 맞아.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자, 자 우리 은혜님. 안녕, 나는 아는 형님에서 자신 있는 최시원이라고 해. 야. 아, 진짜 과하게 잘생겼다. 매일 리즈를 갱신하는 남자. 니겔남 예성이라고 해. 저 뒤에 있는데 호동이 목소리 듣더니 갑자기 어머 목 떠는 거야. 나 왜 그래 그러니까. 깜짝이야. 저 아직까지 제 목소리에 트라우마 있나? 트라우마를 극복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극복이 안 됐나 봐. 내가 옆에 있었는데 정말 그 얘기했어. 너무 옛날 얘기야, 너무 옛날 얘기야. 자, 다음, 자 가자. 이스씨. 난 진짜 찐으로 매주 한 번도 안 빼고 아영을 지켜보고 있는 동해라고 해. 이스씨도 바로 동해 물과? 와, 예. 동해는 영철이랑 베스트 아니야? 영철이가 누구지? 동해 문희우 지금. 나는 이럴 때 우리 에스케이트 가기다 하는데 우리 방송에서 머리 탔다며. 너 왜 몰라? 왜 몰라? 왜 좀 몰라? 아, 근데 아니, 왜냐면 오늘 머리를 너무 깠어. 야, 오징어 정도는 알아야지, 동해 오징어는. 아, 실망이야. 웃어라, 동해야. 그럼 웃어라, 동해. 자, 우리 영욱이. 나는 슈퍼주니어에 자신 있는 자신 있어! 어린 왕자, 영욱이라고 해. 1부보다 2부가 편한 신동이야. 그때 우리 슈퍼주니어 완전 체크했다 탄생다 나왔잖아. 근데 나왔을 때 이탁이는 안 나왔어. 나 없었어. 없었어. 아 그렇지. 방송 보면서 뭐 느낌 바가 있어? 아 보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어. 어떤 부분이? 내가 만들어놓은 그림처럼 그대로 멤버들이 잘해줬구나. 아, 그래서 려욱이랑 시원이가 CF도 찍고 자신 있어. 내가 약간 공주도 감독이 된 느낌처럼. 아 본인이 판을 다 짜. 내가 판을 다 만들어준 거지. 그러니까 팀들이 동의를 안 하는데? 아니 분위기래. 아니 동의하는데. 그 편이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연출만 하고 빠지는 쪽이. 직접 뛰는 거보다 플레이어는 아니야. 아, 감독들. 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할 얘기가 없잖아. 맞아, 맞아, 맞아. 멤버들이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아, 난 그분의 말이 귓가에 떠오르는 거야. 선생님, 강호동 선생님이 갑자기 예전에 그 강심장 시절에 호동이가 형님, 우리 할 얘기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쥐짜네! 그러니까 형님 할 얘기가 없는데요. 쥐짜네, 만들어내, 지어내 막 그렇게 했었거든. 그 쥐짜네에서 나왔어 오늘. 그래서 오늘 재밌을 거야. 아, 진짜 17년 갈 거라고 생각을 했나? 사실 17년만 갔어도 많이 갔다라고 했는데 지금 17년을 그래, 하고 있거든. 20주년이라고. 왜냐면 우리 사실 시작부터가 1집이었잖아 우리. 프로젝트 그룹이었어. 아마 우리는 뭐 중간에 쉰 적도 없어. 계약을 지금 몇 번째 한 거지? 세 번째. 세 번째. 희기가 봤을 때 주로 나가자 쪽은 누구였어? 나가자 쪽은 나는 버티자. 왜 웃어? 이거 얘기 얘기했는데? 아야 비행 나 봐야지. 해도 돼? 다 이해하시지. 근데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는 아 나는 근데 SM이랑 오래 있어봤으니까 난 한번 나가볼게. 나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하는 쪽이고 반대로 시원이 같은 경우는 통이 크잖아. 나는 회사를 한번 차려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우리 재계약 시즌 막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막 회사에 어떻게 계약을 하니 어떻게 났느냐 하고 시원이가 보고 있다가 형, 500억 땡겨올게요. 500억 땡겨올게요. 대박이었어. 대박이었어.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야, 슈퍼주니어한테 500억을 태워 그러면 형, 그럼 우리한테 그렇게 투자한 데는 그 CEO들이 굉장히 많고. 야, 이 얘기가 재밌어. 아니, 그 500억을 어디서 땡겨와, 지훈아? 자기 저금통에서 땡겨올 수도 있어. 예, 이거 돼지 저금통! 아, 돼지 저금통이! 저금통 털면 500억 정도 나올걸? 그러면 17년 되면 1원 채권 있던가 어떨까?
만약에 30년 동안 하다 보면 이제 사실은 뭐 거의 뭐 이렇게 동료를 만났지만 형제잖아. 그렇지. 가족이잖아. 그렇지. 우리 가족 중에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누가 제일 먼저 할까? 이런 것도 궁금증. 이제 얘기 많이 하지. 심지어 우리 요새 그런 얘기해. 야, 누가 결혼했다가 누가 다시 돌아올까? 이런 얘기도 다 하고 있어. 조금 더 심해서 누가 제일 먼저 저 세상으로 갈까 얘기도 하고. 진짜 우리끼리 얘기하지 말고. 아, 진짜 그래서 신동이는 내가 진짜 얘기했어. 여러분들이 남아 있는 순간에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날 위해서 콘서트나 파티를 꼭 해 줬으면 좋겠어. 미안한데 우리한테 얘기해 봐야 큰 의미가 없는 게 확률적으로 아 그러네. 너무나는 우리가 그렇지. 아니 그래서 우리 17주년 해서 멤버들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우리 슈즈 죽을 때까지 하자라고 얘기해서 우리 천국 가서도 슈즈 하자라고 말하고 있지. 제일 좀 많이 바뀐 사람이 누구야? 시현이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해도 되는 사람들과의 미팅과 만남을 굳이 해외 투어 가서 미팅을 잘하지. 아 진짜. 리얼, 그래서 맞아. 우리끼리 진짜 무슨 얘기를 할 게 있다 모여라 하면 시현이 항상 다른 사람들이랑 미팅하러 갔다. 라운지 바에 있어. 제일 꼭대기 라운지. 라운지 바에 있어. 호텔 꼭대기 높았다. 높았다 뭐. 아니 공항 패션은 늘 정장이야. 맞아. 바이어 만나러 가는 느낌이라서. 내가 보니까 시원이 회의를 좋아하더라고. 회의를 좋아하는 거야. 회의 남 좋아해. 회의 남. 그리고 규현이 같은 경우는 나를 너무 잘 챙겨줘 항상.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연을 할 때 약간 좀 관리를 좀 이렇게 좀 꾸준히 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저녁도 잘 안 먹고. 맞아. 최근에는 내가 오랫동안 좀 관리를 해서 오늘 내가 저녁을 좀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날이었어. 자 오늘 밥 어디서 먹을 거야? 라고 매니저가 얘기하니까 규현이가 어디서 먹을 거야? 아 그리고 예성이 형은 오늘 안 먹을 거니까 호텔방에다 다이어트 콜라 하나 갖다 줄게. 그래서 더 관리를 잘하고 콘서트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나 먹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얘기하지 했는데 안 먹여야지. 아 밤에 딱 이렇게 잠들기 전에 문득 규현이한테 고맙더라고. 이제 과자 부스레기 몇 개 먹은 거야. 근데 이거 완성된 거야 형 이렇게. 너가 다 챙겨준 거. 야. 여기까지야. 자. 속초 동해 슈퍼 미담. 우리가 미담이 있어? 미담이 있어? 미담. 아는 형님 나와서 싸움 썰만 너무 풀었잖아. 맞아. 그래서 뭐 동영상 사이트 가도 맨날 뭐 슈즈 싸움 썰 뭐 모음집. 네. 그래서 오늘은 진짜 대한. 진짜 찐 미담을 조금 준비를 했어. 연말에 따뜻한 미담이 필요해. 근데 또 연말에 또 이렇게 훈훈한 얘기도 섞어주면 좋잖아. 크리스마스니까. 형이 톡 잘하니까 들어보자. 진짜 그냥 고마웠던 점. 그래. 내가 이제 올해 이제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 진짜. 5월쯤에 이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생일이 이제 4월 4일이야 내 생일이. 사실 우리 멤버들끼리는 이제 막 생일 선물을 뭐 챙기기에는 이제 너무 오랜 세월이 막 흘렀고. 근데 이제 내 생일날 동해가 이제 나한테 이제 딱 따로 이렇게 잠깐 와보라고 부르더니 봉투를 하나 나한테 주는 거야. 근데 봉투가 꽤 두꺼워. 열었는데 진짜 돈이 엄청 들어있는 거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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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진짜 너무 두껍게. 와 역시 동화물과 천명씨. 아니 진짜. 진짜 그 노란 돈이. 아 노란색? 신사임당 선생님. 엄청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야 왜, 뭐야 이게 왜 이거 왜 놔주는 거야? 그랬더니 아 이거 어머니 갖다 드리라고. 그래서 나 그 여행 가지 않냐고. 여행 가서 이제 가족들이랑 이제 어머니 드려서 여행 갈 때 이거 좀 보태서 쓰라고. 진짜? 그거를 이제 딱 챙겨주더라고. 아 멋있다. 그때 되게 고마웠어. 역시 돈이야. 생각이 진짜 깊네. 나 같은 경우는 이제 8월이 아버지 기일이거든. 근데 한 아버지 기일 때 이제 목포를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시원이가 갑자기 오더니 야 너 아버지 뵈러 간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빠 잠깐 인사드리러 오려고 그랬지. 그랬는데 같이 가자. 우와. 진짜? 아니 너 스케줄 돼 안 돼? 그러니까 난 스케줄 뭐 빼면 되지 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멀잖아 사실. 버스로 한 4시간 5시간 걸리고 거기까지 가는 거 자체가 힘들잖아. 맞아. 그냥 마음만 받고 전달할게 했는데 가진 못하더라도 내가 뭐 하나 준비는 할게. 헬기? 헬기? 아 그래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원래는 이제 산소에 갈 때는 뭐 이렇게 소주나 이렇게 해서 이제 소주 약주 같은 거 하잖아. 하잖아. 근데 갑자기 시원이가 너무나 이제 명품처럼 생긴 그 발렌을 발삼을 30명을 거기 발삼도 거기다 뿌린다고. 네 그래서 이제 술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 아버지 갖다 드릴게 이거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래서 그냥 아버지 드리면 돼 한 거야. 산색을 다 뿌렸어? 그냥 뿌렸어? 그냥 30년 안에? 인터뷰
진짜. 아니 그 만취하겠는데 그 만취하시겠는데. 그러니까 그 위스키는 뭐 샷잔에만 먹어야 된다며. 샷잔까지 챙겨주는 거야. 샷잔에 조금밖에 안 들어가잖아. 그거를 몇십 번을 계속. 아버지 이거 시간. 시간 섞겠다. 시간 섞겠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그래도 따뜻하네. 그래가지고 시원이가 챙겨줘가지고 야, 대단하다. 아버지한테 인사를 좀 드렸지. 아 근데 확실히 시원이가 돈을 잘 쓰는 게 나도 시원이한테 받은 게 하나 있어. 아 뭐야 뭐야. 예전에 2015년도쯤에 나 군대 가기 전에 갑자기 시원이가 전화 오더니 내가 집 앞으로 갈 테니까 좀 나와 이러는 거야. 얘가 나한테 평소 연락하던 애도 아니고 날 만나러 올 애도 아니야. 그래서 집 앞에 카페로 오래. 아 형 이제 곧 군대도 가고 형 뭐 요즘 많이 힘들 텐데 이거 선물로 받아 하면서 줬는데 명품 신발을 나한테. 아 진짜? 나이스. 아니 진짜 비싼 발렌티노. 진짜 비싼 신발을 나한테. 아 얘는 발렌티노 들어가는 걸 좋아하네. 발렌티노네. 나도 시훈이한테 받은 게 있어. 뭐야? 뭘 받았지? 뭐야? 집을 이사를 이제 하는데 형님 집 이사하신다면서요? 그래서 나 이사해 그랬더니 형님 제가 그냥 그 선물 하나 해도 될까요? 그래서 괜찮다고 고마워. 해야지 형 그걸. 고마워. 그래서 나 그냥 일반적으로 집을 이사할 때 선물한다고 하면 그냥 뭐 소소한 거 보내겠지. 뭐 무드등이나 뭐. 갑자기 밖에서 저 최시원 대표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비서? 아 시원이 비서가 있어. 비서가 있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줬더니 뭐가 박스가 2만 원이 오는 거야. 그러더니 딱 갔는데 문을 딱 열자마자 너무 갖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었던 스피커가 굉장히 고가 스피커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설치를 하다 갑자기 저 죄송한데 대표님이 말씀하신 리미티드 에디션이 아니라 다시 이걸 좀 가져갔다가 그걸로 다시 내일 갖고 와도 될까요? 진짜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저 그냥 이것도 괜찮은데 그랬더니 대표님이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왔다가 그 다음에 또 갖고 와서 시원, 시원이 어디 출마하니? 아니 근데 미리 미리 어디 다 이렇게 뭐 깔아놓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그때 저 멤버들이랑 형네 집에서 뭐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맞아 돌싱포맨. 근데 그때 워낙 또 대한민국 대표 하셨던 프로듀서 대표 하셨던 하셨던 그러니까, 스피커가 없으신 거야 집에. 근데 일부러 누가 사주기 기다리고 있었어. 아 그러면서 그때 집에서 뭐 이렇게 위스키 한잔 하면서 좋은 노래 참 들으면 좋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뭔가 좀 그때 그러셨어. 맞아. 맞아.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시원이 오는 거 아니야? 시원이 오는 거 아니야? 은근히 귀에 들릴 듯 말 듯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 그래서 난 그게 너무 좀 기억이 그때 막 기부스 하고 맞아 많이 다쳤어. 나 시원이한테 받은 거 있어? 받은 거 있어? 다 나오네. 시원이가 턱이 크더라고. 아니 그 사실 나도 이제 올해 되게 좀 이제 힘든 일 겪고 나서 시원이가 이제 전화가 온 거야. 야 그래도 가족들이 지금 이제 그 기력이 좀 많이 떨어졌을 텐데 내가 좀 뭐라도 좀 보내줄게 해가지고 뭐라도 보내줄게 해서 이제 집에 갔어. 근데 이게 뭐 한 박스가 막 큰 게 와 있는 거야. 그거 열어봤더니 산삼? 전복이 한 박스가 와 있는 거야. 근데 얘네가 다 막 살아있어. 그럼 시원이가 직접 물질한 거다. 그래서 그래서 한 1시간을 손질을 손질해서 했어. 손질하기 힘들거든. 그치 이제 전복이 기력이 그냥 더 떨어져. 전화해서 야 기력 충전하라고 보내줬는데 내가 기력이 떨어졌다고. 아니 이게 지방 촬영을 그때 많이 다녔는데 드라마 때문에 근데 갈 때마다 거기 좀 특산품을 좀 어머니 좀 보내드리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맙다면서 연락이 오면서 덕분에 기력이 더 없어졌다. 다음번에는 쉴프를 보내라. 이렇게 재밌게. 시원이는 고마운 사람 하나 대봐. 저는. 그래도 이특 씨가 그래도 제일 고마워. 이특 씨. 이특 씨. 아니, 이특 씨. 특이함 아니에요? 특이함. 시원이는 코칭에 정확해. 아직도 방송에서는 강호동 씨, 이특 씨. 그렇지. 그리고 누구 만나면 꼭 대표님. 그렇지. 그리고 어디 우리 부문장님. 이거 많은 형님한테 얘기 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콘서트를 하면 이제 그게 화환을 보내잖아. 화환을 보냈는데 화환을 이제 벽에다 싹 붙여놓는단 말이야. 그들을. 그럼 거기가 한 20개가 있으면 20개가 거의 다 시원이었 건데 최시원 콘서트 화이팅. 최시원 콘서트 화이팅. 슈퍼주니어 콘서트가 아니야. 최시원 콘서트 화이팅. 시원이 무슨 무슨 울산 어디 기업 어디 대사관 다 어디 나라 맞아 어디 회장
사실 나도 멤버 중에 한 명을 술자리로 불렀다가 좀 크게 혼난 적이 한 번. 희철이구나. 그러면. 아니야, 나는 난 되게 재밌게. 사실 술 먹는 멤버가 몇 명 없어. 희철이 형, 그리고 은혁이, 규현이, 그리고 규현이, 뭐 이 정도? 여욱이 정도? 가끔. 이렇게 있는데 아 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멤버랑 단둘이 보는 걸 되게 좀 불편해. 맞아. 그냥 모르겠어. 난 솔직히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 친구한테. 그 친구랑 조금 어색함을 좀 풀어보고자 평소에 정말 부르지도 않는 멤버인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연락을 했어. 술자리 한번 올래? 술자리 한번 올래? 그 멤버가 규현이야. 근데 아니 혼자만 어려워하는 거. 근데 규현이도 놀란 거야. 신동혁이 날 술자리에 같이 밖에서만 많이 먹는 줄 같이 밖에서만 많이 먹는 줄 알았는데 아니고. 아니야. 규현이 형 나랑은 나 솔직히 얘기하면 성향이 되게 많이 달라. 맞아. 성향이 되게 많이 달라. 둘이 술자리 갖는 적 별로 없어. 맞아. 동희가 혁이랑 혁자랑 아니 은혁이랑 있으면 그렇지. 이렇게 있으면 그 편하게 가서 먹죠. 맞아. 이렇게야. 그러니까 규현이 은혁이 신동이 이렇게 셋이 있으면 편해. 근데 규현이 신동이 둘이만 있는다? 이거는 지금 우리 팀에서 조금 어색한 느낌이야. 그래본 적도 없고. 그래서 멤버들이 아닌 다른 많은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 불렀던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놀러 온 거야. 띵동 해가지고 친구들 다 모였는데 그래 규현이 왔어. 야 내 친구들한테 야 규현이가 왔어. 내가 부르니까 온 거야. 막 나도 막 어깨도 올라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마신다. 한 30분 40분 지났을까? 안방으로 날 싹 부르더니 형 이렇게 많은 데는 난 부르지 마. 나는 이걸 안 맞는 거 같아. 야, 좀 취해서 그러더니 술 안 취해. 그러더니 딱 한 시간 자리 딱 채우더니 시계 보더니 형 난 먼저 일어날게. 야, 내가 봤을 때는 그 자리에 전 여친이 있었거든. 밖에서 전 여친이 나갔는데 신동현 규현아. 신발이 60개가 있는 거야. 야 이게 어떻게 해? 그러니까 30켤레가 있는 거의 진짜 많아. 진짜 많았어. 아, 그 들어가는 사람 많이 부르는 거야. 들어갔는데 그건 어색하지. 신정이가 있었어. 진짜 나는 어째 제일 좋아하는 게 4명에서 6명짜리 소규모. 왜냐면 대화를 하면 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좋아하는데 너무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고 막 이러니까 아 나 이런 자리 좀 불편한 거 같아. 나 이따 먼저 갈게 해서. 얘기를 했지. 아 근데 규현이가 가끔 이런 센 얘기를 하는 게 나랑 2년 전에 크리스마스 날 단둘이 만난 적이 있었어. 정말. 그날은 나한테 재수도 없다.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날 둘이 만났다고? 야 왜 만났어? 크리스마스 날 둘이 만났다고? 야 왜 만났어? 둘이 왜 만났어? 훗날 만나서 크리스마스 날 같이 보낸 거지. 근데 그날은 나보고 형 피곤하거나 취했으면 먼저 가. 라고 나한테 얘기해서 나 좀 상처가 된 적이 있어. 누가 오기로 한 거거든. 왜냐면 누가 오기로 한 거거든. 이어가면 여기에 예성이랑 동생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아는 형도 있었고 막 있었는데 형이 안 가는 거야. 왜냐면 이 형이 장염이 걸렸어. 하필. 그날 또 장염이 걸렸는데 형 아프면 가. 아니야 나 마실 수 있어. 그러더니 먹더니 으악! 크리스마스 처음 같이 보냈는데 이렇게 갈 수 없대. 그래서 내가 부른 거고 내가 맞는 자리고 좀만 더 참아보겠대. 그러더니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짜는데 아니 뭐 좀 쉬어서 아니야 다시 짜낼 거야. 그러더니 짜내 하면서 딱 보더니 아 근데 예성이 형이 되게 감동받았나 보다. 아, 웃기다. 그래, 예성이도 워낙 제 집에만 있어서 밖에 내가 가끔 보러 가도 엄청 좋아해. 그러니까. 아 재밌겠다. 티라이랑 홍보. 이게 계속 반복되기 쉬워. 아, 홍보는 짧을 거야. 우리 이때까지 슈즈 TMI 한 거 아니야? TMI 아, 쓸데없는 얘기일 수가 있는데 혹시 우리 아영 친구들 중고거래 많이 해? 중고거래 뭐 가끔 하지. 그러니까 내가 직접 거래를 엄청 많이 하거든? 근데 한 번은 골프채 새 거가 있었어. 근데 이게 나랑 스펙이 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아 골프 잘 쳐. 야 이거를 올리자 해가지고
80만 원짜리여서 65만 원에 올린 거야. 새 거를? 새 거를. 비닐도 안 까지 그냥 완전 새 거. 근데 누가 네고가 들어온 거지. 저 60만 원에 안 될까요? 해서 아, 난 너무 감사해서 네, 6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같이 골프 치던 대표님이 야, 그 좋은 걸 무슨 60만 원이야? 65만 원에 팔아!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 어떡하지? 다시 가격을 어떻게 올리지? 생각을 하다가 저 죄송한데요, 저 와이프가 60만 원에 팔 거면 팔지 말라고 하는데요 얘기를 한 거야. 얘기를 하니까 그 살려는 사람이 아, 와이프 말은 들어야죠. 내무부 장관님 말은 들어야죠. 65만 원에 제가 사겠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진짜. 근데 이제 거래하는 날에 모자랑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들고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죠? 하니까 압구정역에 큰 성형외과 건물이더라고. 근데 명함을 보내왔는데 그 성형외과 원장님이라고 명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올라가서 이거 딱 들은지. 야, 이거 비닐만 까지면 60만 원인데. 야, 골프 좋아해? 막 물어보는 거야. 그러더니 우리 TMI네, 진짜. 일로 와봐. 원장실 뒤에 골프채가 쫙 있는 거야. 나는 골프채가 나오면 이것도 쳐보고 저것도 쳐보고 야, 이거 나한테 잘 맞을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래. 그분 성대모사를 하네. 아,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돈 받아가야지, 돈 받아가야지. 근데 봉투를 딱 준 거야. 근데 아, 감사합니다. 세어봐, 세어봐. 그래서 하면서 맞습니다. 65원을 썼어. 아, 감사합니다. 라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잠깐. 어? 그런 거야. 날 딱 쳐다보더니. 날 딱 쳐다보더니. 이득. 이득. 마스크랑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 표현력이 너무 웃기다. 나 상대하고 난다 그래. 다 얘기하자 갑자기. 이득. 제가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성형외과 30년 했는데 모르면 원장 때려쳐야지! 딱 그런 거야. 어쩔 수가 없잖아. 마스크 쓰고 있는데 마스크 내리면서 안녕하세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야. 나는 이 결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원장님이 골프채 이렇게 하다니 결혼을 했어? 이특 씨 5만 원 깎아주기 그렇게 싫었어요. 저 그게 아니고요. 저 매형이 사실은 무슨 매형이 이즉 씨 5만 원 더 줄까? 매형이 너무 재밌는 거야. 아 웃기다. 그 이후로 원장님과 가끔씩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진짜 골프로 내년에 골프 약속을 잡았지. 아 대박. 아 대박. 이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아. 자기의 창피함을 다 까고 토크를 하겠다 이거 아니야 지금. 걸을 타선이 없는 토크였어요. 리더. 아.